오늘은 이제 2회차인데, 지난번에 1번 봅니다. 밑에 1번요. 1번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입찰전, 경공매 입찰전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80건 중에서 1번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설명드린 것이, 전국의 유명한 섬 30군데, 그죠? 주소 드렸죠? 주소 드리고 1차 교재에. 주소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전국의 유명한 자기가 좋아하는 섬들의 주소를 검색하셔가지고 경매나 공매에서 바다가 잘 보이고 잘 보이고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은 하나씩 낙찰 받으면 됩니다. 또 그리고 그쪽에 있는 주로 수도권을 벗어난 저 서해, 남해, 동해 이런 데 이제 조그만 주택 있죠. 한 2억이야 낙찰 받는 거. 주택들은 서울이나 경기도, 부산에서 아파트가 하나 있어도 그 주택은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그건 상가로 본 거, 쉽게 말하면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조그마한 별장을 해도 되고, 뭐, 아저씨가 또 낚시를 좋아하면은, 낚시집을 하나 만들어서 주말용으로 써도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거.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지난번 제가 드렸죠, 자료. 기억 안 합니까, 지금? 30개 선물 드렸죠? 주소 드렸습니다.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한 번씩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 교재를 보면요, 1회차죠. 지난번 교재 쭉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드렸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섬 30군데, 그죠? 요거 설명하면서, 자, 요 설명했다 그죠? 33개 섬 하면서 요 주소를 모르니까 제가 주소를 다 넣어가지고 요 넣고 그다음에 지금 움직이는 물건 좀 찾아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그럼 요 주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쭉 검색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울릉도 주소 어딥니까? 울릉도. 울릉도가 2025년도에 비행기가 지금 뜨고 내려간대요. 그래서 아주 더 좋아질 것 같는데, 울릉도 검색하면 주소가 어딥니까? 울릉도. 경북 울릉군. 경북 울릉군. 그렇게 검색이 되죠. 자, 그래서 섬만 알고 잘 몰라요. 그래서 주소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요 해놓은 거는 또좀 괜찮다 싶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사는 것보다는 또뭐 2차, 3차 사야 되지. 그거는 여러분 따라 보시고. 그래서 쭉 이렇게 제처럼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좋은 물건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알겠죠? 그럼 주소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기 바랍니다. 그럼 요거는 체크리스트 30개 중에서 제가 1번을 넣었습니다. 1번, 1번. 그래서 1번 넣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용도 지역이더라. 용도 지역, 그죠? 용도 지역이 땅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더라. 용도가. 그래서 이제 예로 농림 지역보다는, 자, 한번 봅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땅을, 세 필지를 두는데, 한 필지는 용도 지역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또한 필지는 대지고, 농림지역이라. 그럼 뭐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형님아, 뭐가 하게 됩니까? 형님아, 뭐가 하게 됩니까, 형님들? 형님아, 대지 가져가라, 대지. 대지 천평 가져가고, 나는 묘지, 그 천평을 가오겠다. 이래야 되겠죠? 이렇습니까? 묘지에 이종 일반 주거지였습니까? 보전관리지역이나 농림지였습니까? 이종 일반이 훨씬 좋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목은 28개인데,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숨어 있는 용도 지역이 중요하다. 그래요. 자, 그래서, 섬에 또 보면은, 이게 용도 지역이, 자, 요런 거, 요런 거는 안 좋단 말이죠. 농업진흥구역, 요런 거는 사무대는 안 된다, 이거. 천 정도 돼야 되는 거는. 안 된다, 그죠? 농지지역 안 나오니까, 모을 수도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런 거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을 잘 기억하시고, 요 올려놓은 거는 한 번씩 보세요. 아, 여기 이제 요번에, 요거 신권은 안 되고, 한두번 내가 반 떨어지면은 내가 한번 연구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해가지고 좋은 걸 하나 낙찰 받고, 저도 이게 이제 만주도, 연대도 만주도에 농지 하나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2022년 5월 18일이 언제입니까? 지난주죠. 지난주부터는 농지법이 굉장히 강화되었어요. 이제 거리를 따야 돼, 거리를. 그러면 2022년 5월 18일, 그러면 작년, 재작년까지는 농지를 서울 사람이 여기에 통영에 만지도 여기에 농지 낙찰 받겠다. 오케이. 농지 내줍니다. 그리지 않는 거막 없었기,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뒤에 보면은 5월 18일부터는
거리 제한을 두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관공서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럼 뭐 당신이 서울인데 통영의 이 전답이 농지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사가지고 이런 농지가 있으면은 당신이 그 농사 어떻게 지겠느냐 따지면은 이제 농증을 발급 못 하겠다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섬이 33군데인데 주소를 모르겠더라고. 주소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주소를 가지고 검색해서 좋은 거를 찾으면은 지난번에 봤죠, 그죠? 바다가 잘 보이는 데는 가격이 많이 뛰죠, 그죠? 가격이 높게 나서 됩니다. 그런 걸 잘 보고 그럼 그런 것도 좋은 거 여러분들 사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일반 매물을 사게 되면은 그거를 사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주도 가서 바다가 잘 보이는 땅, 싼 거 좀 산다 싶으면 그거를 사가지고 경매를 넣으면 되겠어. 경매나 공매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엄청 들어오죠? 그죠? 낙찰이. 그러면 내가 산 가격이 5천만 원, 1억인데, 최소 경매 가면은 두세 배, 네 배는 되겠나 싶어요. 내 느낌에는. 그래서 나는 이제 제주도 가서 중개업소를 하고 싶은데, 뭘 하느냐? 바다가 잘 보이는 거를 그냥 일반 매물 안 하고, 그거를 경매로만 진행시켜요. 경매로. 진행시킬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겠죠? 없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전답이나 토지나 상가가 있는데 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건 다음에 또 언론하기로 하고.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하긴 좀 그러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2회차는 이겁니다. 1회는, 토지 용도 지역이 좋는가? 그죠? 토지는 운명이 정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 지역, 그죠? 도시 지역, 관리 지역, 요거 네 개는 자 그거죠. 비도시지역. 요거는 비도시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 그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조금 약합니다. 그죠?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도 있고 용도구역도 있다. 그럼 용도구역은 오른쪽에 다섯 개 있죠. 개발장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장보호구역. 자 수산장보호구역은 전담만 아니면은 급히 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됩니다. 전담 아니면은, 여러 임야라도, 공인용 산지라도, 컷비즘이 되는 것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네 개는 조금 별로고, 하여튼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금폐율이 몇 프로요? 40%. 용적률은 80%. 막, 그 정도는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전담이 아니면은, 컷비즘이 되고, 금폐율은 40%에 용적률 80%.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30평 땅을 낙찰 받으면은 1층에 12평을 짓고 2층에도 12평 컷비점을 받아 보이는 농지를 30평 사가지고 지을 수 있다 쓰면 되었어요. 자 그럼 용도지구는 여기 이제 있죠. 뭐 왼쪽에 조그맣게 있는데 경관지구, 밀관지구, 고도지구 뭐 그렇게 이래 지구에 드는 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거 나중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밑에 보면은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는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다. 그 이유는 없어요. 100%. 나머지는 비도시적에 나머지는 전부 다 20%고 80%더라. 그죠? 그래서 계획관리적이 좋고. 자, 계획관리적은요. 우리 차원에서 보면은 차원시내 계획관리적은 모텔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차원 인근에 함안군, 고성군, 거제시, 통영시 보니까 모텔이 되더라고. 계획관리적이. 되는데 단서가 있어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m를 벗어나야 된다. 하면 도로변에 붙은 거는 못해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50m 안에 들어간 거. 안에 들어간 거, 왜냐, 그러면은, 도로변 자꾸 못해를 시야 나오면 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들락날락 다 뭐, 그 꼬마들이, 아빠 저 사람들이 만도 들어가야죠?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상 안 좋으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이제 계획관리 지역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50m 들어가서 모텔을 지라. 그럼 옛날에 있는 거는, 도로변에 있는 거는 옛날에 지난 거고, 신규라는 거는 아마 전부 다 좀 들어갔을 겁니다. 안쪽으로. 자, 그래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시간에 33개 섬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주소를 다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심심할 때, 그죠? 우리 동네 바닷가에 섬에 뭐가 있는가 검색해가지고 좋은 게 있으면은 검토하시고, 낙찰이 임박하고, 자, 입찰이 딱 들어갈 때는 자고, 논담 하시고, 막 그대로 입찰하면 좋겠습니다. 자, 1-1 봅니다. 66미 응찰한 농지, 그죠? 아산시에 보니까 8,500 농지인데 66미 늘었다. 21에 3,8,6권.
그래서 농지에 21에 3, 8, 6권. 그래서 이제 낙찰이 높게 된 걸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아산시에 있는 농지인데, 그죠? 아산시에 농지가 279평인데, 그죠? 이게 8,500인데, 66명이 들었다.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죠? 유명하다. 거의 뭐 213%. 1억 8,100에 들었더라. 그럼 농지가 뭐 물이 좋은 건지 한번 봅시다. 뭐 그렇게 66명이 들을 만한 농지인지. 자,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자, 일단 느낌이 딱 좋죠? 그죠? 도로변에 붙었고, 골목도 하나 붙었고, 또 이게 남향이고, 그죠? 우리 창원에, 제가 학원에 있는데, 여기 사파동에 주택가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 북향으로 보는 것은, 이게 만약에 1위 보는 주택지는 예로 4억이다, 이렇게 하면요. 남향으로 보면은 4억 5천 내지 4억 7천 합니다. 같은 땅이라도, 땅이라도. 그래서 이제, 남향이면은 여러분들이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써도 괜찮다. 북향이면은 좀 줄여야 되고. 그죠? 감각적으로. 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좋더라 해서 아마 66명이 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좋다. 그죠? 옆에도 뭐, 또 이제 이렇게 옆에 또 전원주택이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또 쎄집니다. 그죠? 이게 주변의 환경을 또 보기 때문에, 아, 주변이 좋더라. 그러면 나도 그럼 여기서 이집 비슷하게 하나 지을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로드뷰도 보고, 여러분들이, 답사도 해보시고, 낙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제 검토를 해서 낙찰을 받는데, 하여튼 60명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그럼 용도지역 한번 볼까? 용도지역이 뭔지. 용도지역이 중요하니까. 자, 계획까지 좋다, 그죠? 그러고 이제 매실나무도 뭐 포함을 했다. 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고 이게 보면은 도로를 물었다. 5m, 3m, 뭐 포장도로에 접혔다. 그럼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낙찰을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죠? 농정은 필요하다. 농정은 뭐 되겠죠? 뭐안될 리가 없죠. 건물도 없으니까. 자, 그다음 또 봅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그다음에 농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강진군. 강진군의 대지인데 700만 원인데 7천만 팔렸다. 그죠? 아주 높게 들어갔죠. 700인데 7천만 원. 21에 538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죠. 21에 538, 그죠? 21에 538 봅니다. 자, 강진군에 대지인데 700만 원인데 7천만 원에 팔리더라. 아, 그, 뭐, 무슨 또 땅이, 좋은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군에 지목이 대지 뭐 좋은 거죠? 제일 좋죠, 그죠? 대지다 해가지고, 요 보니까, 121평인데 700만 원인데 86명이 붙어서 7천만 원에 팔렸다. 아이고 7천만 원 그죠? 그냥 972% 아주 쉽게 팔렸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의 자연 칠학지구다. 좋은 거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면요, 이게 딱 토지를 보면은 도로를 물고 저 이런 겁니다. 도로를 물고 혼자 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뭐 바다를 접한다든지 마을에 있다든지 이렇게 이제 같이 어울려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보니까 어떤 느낌 어때요? 앞이 뭡니까? 강의가 뭐 바다 저수지인가 뭐 그런가 봐요. 자, 그래서 일단 느낌 어때요? 괜찮죠? 느낌이 괜찮고 또 마을에 이렇게 같이 딱 어울려 있는 거 이런 게 좋은 겁니다. 그죠? 혼자 외롭게 요딱 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이런 것들이 좋다. 이런 같이 있는 같이 있고 이렇게 딱 있는 거 요거는 이제 평당에 지금 요거를 계산하면은 우리 감정가가 공시가격은 13,000원인데 감정은 18,000원이다 곱하기 3.3을 하면 이제 평당 가격이죠. 그러면은 한 4만 원, 4만 원, 4만 원 평당 한 5만 원, 7, 8천 원, 6만 원, 6만 원 평당 한 6만 원, 6만 원 평당 6만 원 했는데. 700만 원 1불 났는데 여기에서 121평에 7천만 원 팔린 거 보니까 평당에 뭐한 60만 원 그죠?
60만 원 정도 갔다. 6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저평가된 게 많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상당히 저평가됐어요. 평당에 자기들이 볼 때는 여기가 우리 다 지금 여기 한 100만 원씩, 80만 원씩 다 받는 데가 이렇게 보고 60만 원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땅들은 이제 도로를 접혔다. 접혔다, 그죠? 새로 가 해놨네. 새로 가가 뭡니까? 새로 가고. 새로 가가 뭐예요? 하여튼, 요번 게 도로가 접힌 것 같아요. 그래서 별뭐 큰, 건축하는 데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도로를 잘 접혀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또 보면요. 또 하나 더 보면은, 자, 그 다음 보면은, 1-3 봅니다. 34명이 응찰한 제주도에 대지가 있고, 3명이 응찰한 임야가 있고, 일단 지목부터 대지가 좋죠, 일단은. 좋고, 그럼 위에 거는 34명이나 하고 203%에 팔리고, 물건번호 1번인데, 물건번호 2번은 120%에서 조금 막 감정가격에서 조금 더 썼더라. 그죠? 그러고 1번은 위에 거는 34명이나 들어오고, 그죠? 자, 그래서 봅니다. 두 개가 비교를 해보면은 21에 292, 그죠? 21에 그래서 땅을 이렇게 이제 여름 보다가 제주도에 땅이 두 필지가 나왔네, 그죠? 한 사람이 여기도 가 있고 여기도 가 있고, 자 이럴 때는 물건 관리번호 1번, 2번을 꼭 써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그거 안 쓰면은 요 오른쪽에 비워놓으면은 무효치 됩니다, 무효. 오른쪽에 사건 번호는 2021, 그냥 21 하면 안 됩니다. 2021 타경 2291 하고 여기다 1번 넣어야 돼요, 물건 번호에. 1번, 2번 특징이 되어 있죠. 뭐를 산다 그런지 헷갈리니까. 자, 위에 거는 203%, 밑에 거는 120%. 그죠? 자, 봅니다. 위에 거는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니까요. 대지인데, 4억 5천인데 34명이나 붙어서 9억 1,500에 팔리다. 참, 한국에 돈도 많다, 그죠? 많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보면은. 자, 그래서 대지가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죠? 쭉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느낌이 좀 어때요? 느낌에 좀 좋은 것 같죠? 자, 일단 전자 지도를 퍼뜩 보세요. 보고, 느낌입니다. 느끼는데, 이 제주도인데, 제주도 어디고? 제주도의 저게, 서쪽에 이렇게 보니까, 바닷가 쪽에, 그죠? 바닷가에 올레길 쪽에 이렇게 보니까 뭐가, 올레길이 지나가는데, 요, 있다. 이러면은, 이 좋은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요런 식으로 해놓, 요런 식으로 하나 컷 빚으면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요 올레길에 지나가다가 여보야 요 전망도 좋은데 컷변을 할까 하면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건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리 딱 보니까 되겠죠. 지금 여기도 펜션 들어왔죠 지금, 그죠? 이런 게 바닷가 쪽에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이게 요거를 보시고,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다, 건축 계획의 심의 대상 구역이다, 가축 사육은 막안 키우면 되고, 자연 치락지구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상시한 거는요, 여기에서 이제 토지 용 계획 확인서를 눌러야 됩니다. 요거 눌러가지고 다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은 뭡니까? 용도 지역이. 뭐였어? 아까 전에 용도 지역이. 자, 이렇네. 보전 녹지고, 자연 녹지고, 자연 치락지구. 가축 사육. 자, 가축은 지금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임야에, 혹시 여기 문구가 빠지면은 값어치 있는 임야입니다. 무슨 말이죠? 임야에 여기 없으면은 소돼지 키울 수 있는 임야다. 그래서 기회요. 찾아보면 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역사, 문화, 환경, 이런 거는 이제 문화재 보호법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그럼 요거는 제주시청에 문화재 담당자한테 물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거기에는 뭐 거리가 한 500m 조금 안에 있지만은 멀어가지고 문화재하고는, 그래서 별 영향은 없겠습니다. 건축한테 뭐 답을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건축심의 구역이다. 그럼 요런 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자, 이게 특별한 뭐 있을 거라고, 그죠? 너무 높게 진다든지, 그래서 막 좋은 차만, 막 7층을 찍어갖고, 지나가는 사람들 뒤에서 보이도 안 하고, 그런 건안 좋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경관에 맞도록 짓고로 해놨겠죠? 뭐, 좀 고도 제한한다든지, 막 그렇게. 자, 여기 보니까, 자, 여기 좀뭐 문화재, 여기 있죠? 문화재 보존구역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요거 산다, 요게 지금 사는데, 건축이 되고 안 되고는 이제 조금 더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하여튼 뭐 용도 지역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좋다고 보고, 사람들이 지금 여러 알아보니까, 시청에도 알아보니까 제주시청에 괜찮다 보고 지금 200%에 거의 34명이
들어온 거는 큰 무리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자, 그런데 이 물건 번호 2번을 보면요. 지목은 임야인데, 그죠? 임야죠? 임야인데, 요거는 또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거의 119% 조금 더 썼습니다. 10% 20% 3명이 들어왔다. 그런 것은 느낌에 자기들이 좋게 안 보는 거죠. 이게 보니까. 남양은 좋은데, 남양, 이거는 좋은데, 전자 지도를 보니까, 자, 이거 봅니다. 지금 아까 물건으로 1번 아까 집이 아까 많았죠? 나한테 요거는 거의 좀, 뭐랄까, 허벌판 같은 느낌이 들면서 가끔 이렇게 이제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아까 그쪽이, 1번 물건 쪽이 훨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제주 공항 내려가지고, 내려오면 바로, 보통 그걸로 바로 내려오죠, 바로. 제주 공항에서 이제 렌트가 내려오면 다그 우측으로 내려오죠, 서쪽으로 해서. 그래 내려오니까 이제 그쪽이 더 인기 있는 거고, 요쪽은 조금 더, 완전 저쪽에 거리가 있으니까. 자, 요거는 저기 거리가 멀죠? 머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아까 그 물건보다는, 그죠? 아까 그거는 이제 서쪽에 제주도 공항에 내가 이리 오고 오면 한참 와야 되죠, 그거는? 와야 되니까 조금 더, 그런 게 있습니다. 가격이 요거는 이제 조금 덜하고, 지금 건축이 아주 심의를 되게 하고 있는가, 지금 조용한 거 보니까 건축을 거의 못 하도록 하는 것 같아, 느낌에. 못 하도록. 그래서 여기 이제 심의 대상 구역이다. 또 지하수 자원 특별. 제주도는 물이 제일 문제예요, 물. 그래서 저게 제주도의 높은 고지에 물도 안 나오는데 그런 거를 막 사고 기업부동산에서 옛날에 많이 팔아먹었어요, 일반인들. 난 건축지라 그 지하수가 또 공급이 안 돼서 건축이 안 돼요. 그러면 쓸데없는 땅을 그냥 막 여러분한테 팔아가지고 많이 옛날 기업부동산 많이 팔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인원은 작게 들어온다, 요거는. 자, 그래 느끼면서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또 봅니다. 1-4를 보면요. 공매대지에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다. 그죠? 자, 수강생이 전화 왔어요. 자, 여기 전화 온 것이, 여기 이제 공매인데, 공매의 이 번호를 제가 넣어야 되겠네. 자, 공매의 물건으로 2021-1100-054885. 그래서, 수강생이 이제 입찰을 했대요. 입찰을 공매인데 입찰을 하고 낙찰을 축하드린다 그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잔금을 넣을까 말까 이제 요거를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좋은 구조죠. 같이 한번 협의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잔금을 넣어야 되는가. 입찰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입찰서는 제출했는데 계좌번호 따지죠. 돈 넣으라고 했는데 그 돈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낙찰을 자기가 받았대요. 받았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낙찰을 온비드해서 낙찰을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물건에 대해서 그 잔금을 넣어라. 이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축하드린다고 왔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공매 가세요. 눌리십니다. 눌려가지고 이제 그냥 눌리면은 이게 안 놉니다. 물론 낙찰을 누리면 놓든지 안 그러면은 위에 선택을 눌리도 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선택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요거 낙찰 받았어. 자, 한번 보세요. 이게 경북 영양군에 토지인데 지목은 대지고 170평입니다. 170평이고, 요거는 공유재산이다. 국가에서 갖고 있던 이 공유재산이다. 6천만짜리가 떨어졌대. 이게, 떨어졌는데 요거를 살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입찰을 이제 자기가 검토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요거를 이제 낙찰 받을까? 자, 일단 보세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낌이. 북해안 쪽이죠? 아까 말했듯이 또 남양이고, 더구나 이렇게 남양을 딱 보고 있고, 초등학교 앞에 남양이고, 주변에 이렇게 마을이 같이 어울리는 게뭐 괜찮다, 그죠? 그래서, 땅은 제일 중요한 게 용도지이니까, 자, 토지용 계획 열람 눌렸어요. 눌려서 보니까, 토지용 계획 열람 눌려서 보니까, 계획 관리지역이다. 자연 칠학지구다. 좋죠, 그죠? 좋습니다. 내가 보니까 좋아요. 그럼 요거는 없애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 보호다. 이 모텔 짓지 마라. 학교 정문 앞에 50m 앞이니까 모텔은 짓지 마라.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뭐 있나네요. 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크게 뭐 건축하고 집 짓는 데는 막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잔금을 넣으면 좋겠다. 나 답을 줬어요. 줬더니, 이제, 원장님 낙찰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가 했죠. 내가. 계획관리지이고 자연친화 중에서 남양토지라 더욱 좋습니다. 그거 이게 뭡니까 이거?
이모티콘이 이제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땅들이 공매수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고 박차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는 요거다. 그죠? 지역 지구 중에서 요거 계획 관리 지역 자연 칠학 지구 이런 겁니다. 그럼 밑에 요거를 꼼꼼히 보세요. 이런 게 이제 뭔지 이런 건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1-5 봅니다. 농지 연금용 공매 농지를 검사하다 아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죠? 여주시에 이게 이제 떨어졌다만다. 떨어졌다. 그죠? 절반 떨어졌다. 여주시에. 자, 그래서 이제 2021-0820-002.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주에 검색하다 보니까 농지가 이렇게 보이더라. 농지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검색을 하니까 이게 이제 절반에 떨어졌다. 여주시, 그죠? 여주시 뭐 서울서 좀 가깝죠? 가깝고 이제 연구 중인데 이제 전인데 자, 전인데 천이 안 되니까 농점은 좀 그렇죠? 농점은 안 된다, 그죠? 안 됩니다. 그럼 이런 게 만약에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뭐 낙찰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농증이 발급이 안 되니까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나름 연구를 해보세요. 보면서 일단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이거는? 길이 없죠? 노란 게 붙어있는 노란 게 빠져서. 그러면 이제 고민을 봐야 됩니다. 야, 이거는 진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안 받는 것도 좋습니다. 맹지다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안 받는 게 좋아요. 그죠? 맹지다. 요거는 조금, 나는 싫다. 이기면 또 괜찮겠죠? 요거든요. 괜찮겠는데, 맹지라서 이건 그렇다. 이제 보면서 이제 조금 뒤로 물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밀양시 사내면 농지는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절대 농지지만 벌써 33%나 떨어졌다. 자, 그럼 한번 봅니다. 20에 1993, 20에 1993. 20에 1993을 보니까. 자, 이분이 농지연금을 연구 중입니다. 농지연금. 자, 밀양시 사내면에 농지가 900평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3억 2200에서 33%. 그래서 우리 농지는 이쪽에서 많이 낙찰받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보통은, 자, 1억짜리면은 뭐한 35%, 그러면 한 3,500만 원, 3억 같으면 3억 같으면 한 1억 정도 왔다 갔다 움직이고, 9억짜리 같으면 한 3억 정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낙찰 보통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3억짜리인데 1억이다. 그럼 일단 숫자는 굉장히 좋죠? 농지 연부로 용어는 숫자는 좋습니다. 자, 요 좋고,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조금 별로죠? 별로인데 숫자는 좋은데, 용도 지역이 조금 별로입니다. 농업진흥구역, 그러니까 원장님이 요거 합치해가지고 천이 안 되면은 받지만 했는데, 천이 넘어가니까 일단 받아도 되겠죠? 천이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이 신규 영농이 안 되고, 농업이 안 되고, 기존에 이제 농전부 있다든지, 농업경제 등록 확인서를 가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농업이, 농업이니까 상관없는데, 신규로 하시면 안 된다. 자, 근데 이 좋은 거는 또 뭡니까? 또 좋은 거는. 산초나무를 이렇게 한, 뭐, 한 300주 이렇게 공짜로 빼준다. 뭐, 이게 좋죠. 좋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근데 숫자는 이게, 은행에서 옛날에 정순기 씨가 1억 7천 주고, 옛날에 2015년도 7년 전에 산 건데, 이게 대출이 어떻게 다른가 연결해서 나왔는지 대출이 좀 많이 나왔네요. 다른 거뭐 같이 나왔겠죠. 자, 이렇게 해서 농지점은 뭐 당연히 나올 거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용도 지역이 조금 별로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물었는가 또좀 봐야 되겠죠. 길을 물었는가, 길을 물었는가. 자, 보니까 길은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지금? 요 물었죠. 요 도이네, 도. 1475에 도가 있고, 요는 국어. 국어 뭡니까, 국. 국은 뭐고, 도는 뭐예요? 국은 국어. 국어는 또랑, 또랑 말이고, 도는 도로. 이제 지목이 도로니까. 그래서 이제 도로는 접근이 되죠. 접근되는데, 땅이 조금 뭐, 조금 모자인 것 같죠, 그죠? 느낌에. 그냥 기다나 해가지고 조금, 조금, 막, 요까지만 있어도 괜찮겠는데, 조금 길고, 이렇게 센 쪽으로 딱, 이런 땅입니다. 자, 그래서, 농지 연금을 하고 싶다는 사람은,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요렇게 해서, 아마 이땅 같아요. 요렇게 해서 이 땅이 지금, 경매가 나왔다. 그죠? 마을도 조금 옆에 붙어 있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농지 연금하고 싶은 사람은 막이 정도 숫자 같으면은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보여지고. 그러면 이게
밀량시 같으면 우리 차원시가 밀량시하고 연접됩니까? 우주됩니까? 연접이죠. 자, 우리 차원의 준황수시가 조금 수산되게 지나면 밀량이고 안 지나면 차원시고 이렇죠. 그러면은 이제 농지는 반대 배치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나올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3억짜리인데 이렇게 해서 한 1억 떨어졌으니까 1억에 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에 샀다 그러면 간단하게 대출은 한 8천만 되겠나 싶고, 내돈한 2천만 하고, 7억씩가 1억에 3.4%니까 340만 하고, 뭐 합치면 한 2,500만 원 정도, 2,500 정도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은 요 3억 2,200에 주인장이 됩니다. 돼요. 자, 그럼 5년 지나면 얼마나 올라갈 거냐? 그거는 요 단가 있죠, 단가. 단가 한번 보겠습니다. 단가. 요거를 한번 플러스 이거를 꼭 눌러 보니까 2013년도에 12,000원을 했는데 2021년도에 5만 7, 많이 오르다 그죠? 많이 오르죠? 그러면은 거의 얘로 뭐 13,000원인데 4배, 그 4배나 올랐네. 안 그래요? 10년도 안 됐는데 7, 8년 됐는데 4배나 올랐다. 그러면 요거 그런 숫자로 하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럼 얘로 지금 3억, 지금은 3억인데 한뭐한 5년 지나면은 뭐한 8, 9억 정도는 되겠나 싶고, 뭐 이래 되면은 월 300은 쉽게 도달됩니다. 그죠? 그럼 뭐 이런 건 이제 개한다. 길도 좀 물었고, 용도 지역은 좀 별로지만은 그래도 길도 물고 그나마 좋다. 그러면 내가 한 2, 3천 있는데 나도 노후에 월 300잔 찍고 보자. 그럼 요거를 들어가도 되겠다. 자원 사람들. 자, 되죠? 너무 억제하지 마시고, 내 돈에 한 2천 정도 있는데, 또 이런 거를 기획부동산 전화 오면 꼭 뺏기나, 여러분들이. 4, 5천 딱 호주머니에 한 거, 신랑 모르게 짱박아 놓은 거, 이거 딱, 막 기획부동산 전화 오면 그것도 딸랑 주가지고 가슴 아래다 하고, 그냥, 그냥 평생 가도 돈이 안 되는 거. 그런 거 사지 마시고, 이런 거 사놔면 돈이 돼요. 그럼 요거 농지문 나오죠? 구역이냐. 농지문 신청 바로 나올 거고, 농 개인차도 될 거고, 만들 게 없습니다. 만들 게, 않고, 여러분들이 뭐, 농지문 반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요런 거를 살살 검토해서 사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오신 여러분들은 요런 거 위주로 사시면 돼요. 요런 거 위주로 사셔가지고 한 1억에 사가지고 내돈한 2천 한 3, 400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소유자 되고, 그러면 농지도 여기에 딱 여기 이제 농사 좀 짓고 그죠? 짓고 그러다가 한 이제 농 경매 농지는 낙찰받고 2년이 지내야 연금할 수 있어요. 나이가 60살 넘어야 되고. 근데 나이는 이제 지금 58세가 딱 맞죠? 되는데 문제는 58세 농지문 없었어. 그동안에. 그러면은 55세 받는 사람이 딱 맞습니다. 이거는. 55세 받고 농지문 5년 딱 갇혀가지고 60살 때. 그때 신청하면은 이게 이제 내가 볼 때는 막월 300은 딱 꼽아놓은 거다. 그러면 저기 3억 2,200에서 아니지. 이제 한 5년 지나면은 이놈이 5년 지나면은 얘로 한 7, 8억은 되겠나 싶다. 내 느낌에는. 근데 임야를 연금으로 물어보니까 낙찰 금액으로 준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이제 그때 감정을 다시 합니다. 연금 신청할 때, 5년 뒤나 신청하면, 그때 이제 농어촌 공사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야, 감정 평가 기간 너 계산해봐라. 요, 나 감정가 얼마나 오지? 그럼 그 감정, 아까 지난번에 봤죠, 그죠? 꽃다발 갖고, 그것도 감정을 했죠? 감정해갖고, 감정 가격 깎고 주는 거죠. 감정 해가지고, 주는데. 자, 그래서 뭐, 이게, 상당히, 여기 보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눌려도, 여기 있죠? 토지이용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눌러보니까, 이게 용도 지역은 좀 별론데, 원장님이 생각하는 건 별론데, 그래도 가격이 잘 올라갔다. 올라갔고, 우리가 농지연금 목재를 크면은 뭐 근추하는 목재가 아니고, 농지연금 목재를 크면 컷빚이면 안 되지만은 농지연금 같으면 좋다 얘기죠. 그래서 농림지역이지만은 가축은 이거는 항시금 잊어버렸어요. 이거는 이거는 빼버렸어요. 이거는 뭐 소대장 키우면 되니까. 농업진흥구역이다. 절대 농지지만은 그죠? 여기서 딱, 뭐를 본다고요? 요거. 연도별 보기. 자, 눌리고 있습니다. 연도별 보기. 꼭 눌러보니까, 아까처럼, 2016년도는 2만 원인데, 2022년도는 6만 원이더라. 3배나 올랐어요. 그럼 좋은 거죠? 안 그래요? 아니, 뭐, 6년 만에 3배나 올랐어. 그러면 내가, 예로 이 추세라 크면은, 지금 요게, 6년 지나면은 3배면은 9억대야, 9억. 9억 되니까, 9억 곱하기, 어제 배웠다, 그죠? 엊그제? 우리가 감정가의 90%를 지준다. 그죠? 농지연금은. 그러면 8.1억이니까, 8억이 되면은 원장이 생긴다, 그죠? 7, 8억 되면은 300만 원 받는 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좋다 나쁘다. 또 싸우지 말고 가서 또 해보라. 1번 누가 팔렸네. 물거번호 1번은 팔렸고, 물거번호 1번은 누가 낚아갖고 뭔가 모르겠는데, 2번은 지금 남아있다. 1번은 뭔데, 이게. 눌리니까 말로 안 듣노. 보자. 1번은, 1번도 농지인데, 3억짜리인데 1억 8,100에 3억 2,100인데 1억 8,100에서 두 명이 붙었다. 근데 이거죠. 5차인데, 5차인데 4차를 띠는 뭐 가지고 1억 8,100에 들어갔다 하면 이거는 상당히 좋게 본 거죠. 양산에 우리 아지매, 정영수 아지매 아주 좋게 봤습니다. 자, 뭐 때문에 넣노? 이게 용도 지역은 임야고, 요거는 뭐 전답인데 준본산지 좋죠. 자, 요거는 생산 녹지다. 뭐 조금 좋다, 그죠? 아까 농림적으로 훨씬 좋죠. 좋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감나무도 막 껴주고 이러니까, 아이고, 감도 막 달리가 있으니까, 아이고, 저거 내가 가을에 가면은 감도무 되겠다. 그거 이제 이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초침으로 낙차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건 필지가 많죠. 필지가 많네요. 많은데 요 보면은 이제 필지가 많지만은 땅은 이제 조금 이상하게 생겼다. 뭐 이래 그죠? 좀 하나고 막 딱 붙으면 되겠는데 이렇게 늦게 막 했네. 자, 하여튼 요거는 팔렸고 물건을 1번은 팔렸고 2번은 안 팔렸다. 그러면 2번은 아까 설명했죠. 여기 물건 번호 오른쪽 2번 쓰는 거 알죠? 사건 번호 오른쪽에 물건 번호 잘 써야 됩니다. 물건 번호. 자, 그거는 쓸 때는 여기 입찰표 작성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요거를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자, 이 사건을 여기 맞고 오른쪽에 물건을 그려있죠. 요거 요거다 2번을 꼭 넣어야 돼. 1번지 2번지 헷갈리게 하지 말고 2번이 뭐 2번이다, 1번이 뭐 1번이다 해야 되지. 이것 따고 저것 따고 공남비 안 하고 막 무효 던집힌다고 집행관. 에이, 집에 가서 이랍니다. 그게 딱 자세한 물건 번호. 자, 설명드렸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2-3천만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딱입니다. 밀양시 사내면 그냥 이런 게 2-3천만 있으면은 아저씨하고 여보야, 우리 한 5년 뒤 내다보고 월 300만원 우리 받는 거 한번 작업해보자. 그죠? 그래가지고 한 1억 빌렸으니까 1억 정도 이게 빌림 8천만 빌리면은 한 5년 만에 4차 갚으면 되겠죠. 그죠? 뭐 협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갚으면 되고, 만약에 안 갚아도 9억 중에서 지금 보니까요, 올해 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대출이 15% 정도면은 막 받아주는데 올해는 또 더 좋아져가지고 나이도 올해 2022년 2월달부터는 65세에서 60살로 5살 내려졌고, 그 대출 금액도 작년에 15%인데 올해는 30%까지 있어도 연금을 받아주겠다. 연금을 받아줘가지고 이제 그어서 30% 대출 좀 있으니까 그거는 연금 받는 금액에서 그 정도 좀 공제하고 나머지를 주겠다. 일시형으로 이제 인출해서 대출을 기피해서 그거는 30% 대출 있는 거 꺼버리고 70% 해당되는 것만 연금을 주겠다. 뭐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자 1-6 같은 데는 이런 거를 동그라미를 딱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답소도 해보시고, 꼭 요걸 사라 그런 게 아니고 요런 거 위주로 찾는다 찾아갖고 하세요. 알겠죠? 자꾸 뛰더니 말고 어디 가서 뭐 돈도 없으면서 저기 5억짜리 막 다가오고 쫓아가지고 보게 대출 안 돼. 1억밖에 없는데 자꾸 그거 달아붙지 마시고 이런 게 편합니다. 2천만원 3천만원 있으면은 알겠죠? 자, 2번 봅니다. 2번. 자, 그러면 경매 지분이 파기되면은 다음 지도에서 항공사진을 자,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용도지역, 용도지역을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섬 경매부터 이야기했어요. 용도지역. 땅에는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보고 용도지역이 중요하더라.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지목이 대지하고 농림지역하고, 그러면 지목이 묘지인데 이종 일반하고, 뭐가 간다고? 이종 일반 간대 말이죠. 묘지. 묘지가 간대 말이죠. 형님아, 형님은 대지 가라.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대지 천평이시니까 그거 가라. 나는 묘지 천평 가기로 하면 형님 어쩝니까? 야, 동생이 참 형님을 위하는 마음이 지극하구나. 쏙내는 뭡니까, 동생이? 에이구, 형님 이제 빠져가지고. 그 뭐 농민지역, 뭐 농업지는 거, 그 천평 가 잘생겼죠? 봐도 봤는데, 아이고, 그거 가는 거. 근데 지목이 묘지 큰 게네, 형님은. 형수도. 아이고, 묘지 그거 봐도 말 끄고. 이런다, 그죠? 근데 사실은 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숨어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계획까지, 그게 더 좋은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2번 봅니다. 지금부터 이제 2번입니다. 지금 이제 입찰 전에 체크리스트를 1번은
땅 용도지역이 좋는가? 요 지금 설명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달립니다. 2번은 뭐냐? 그러면은 지분이 파악됐다. 이제 번지가 파악되면은 다음 지도 가서 카카오맵에 가서 항공사진 봐야 돼요. 저도 그럽니다. 만약에 강원도 간 우리 아주 옛날에 연세대학교 제잘 아시는 교직원이 있었는데, 자기는 강원도 강릉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길래 번지 대라. 딱 번지 여면은 나옵니다. 아, 너 거지 태양광 바로 옆집에 그큰집 그거네. 찍어. 야, 니뭐 오도 안 하고 찍어. 지도 보면 다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번지가 파악되면은 저는 다음 지도 갑니다. 네이버 지도 좋죠. 좋은데 막 저는 익숙해갖고 막 다음 지도 갑니다. 요 가서 항공 사진을 먼저 봐야 돼, 그죠? 자, 그러면은 여주시, 그죠? 이게 이제 뭐가 나왔다, 그죠? 그러면은 여주시 전동면에 사곡리에 217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은 물론 구독션은 이제 뭐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밖에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네이버 말고요. 주로 저는 이제 다음 많이 가죠. 다음에 가서 지도 눌려가지고 여기서 전동면 사곡리. 자, 몇 번지입니까? 사곡리? 217. 217, 오케이. 217, 여기 검색합니다. 그러면 답이 다 나와요. 그러면은, 217, 오케이. 여기 됐네요. 여주시, 여주가 어딥니까? 여주가 어디야? 여주가 어디고? 아이고, 가깝네. 서울하고 몇번안 되네. 왼쪽에 서울이네. 거리 한번 보자, 거리. 서울에서 거리는 척 점을 찍고 하니까 69km. 얼마 안 되네. 아, 됐다, 그죠? 자, 이러면서 이제 봅니다, 그죠? 여주시에 이게 보니까 뭐가 하나. 자, 그래서 사곡리 217번지다. 217번지, 그럼 요거다, 요거, 요 땅. 요거 이제, 요것도 먼저 딱 봅니다. 유성하지부터. 그죠? 보면서, 괜찮은데, 이러면서 동네도 있고, 이게, 한정식도 있고. 근데 문제는 길이 있는가 또 모르겠죠? 일단 요거를 먼저 찾는다. 요거를 찾고. 요거를 볼 때는 또 스카이뷰, 그냥 지도만 하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항시 오른쪽에 스카이뷰 눌립니다. 누리가, 그 다음에 또 도로가 연결되는 것 같으면 로드뷰, 이거 한번 누려보세요. 로드뷰 차가 여기까지만 갔다 하면 가버리죠. 이거는 길이지만 안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길이 조금 무릅니다. 그게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막 해가지고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를 샀다 이러면은 먼저 지도부터 찾아본다. 그럼 우리는 구독쇼이니까, 옵션 1은 바로 그냥 있으니까, 거기서 00948. 이렇게 이제 보시지 말고, 저리 보는 거는 친구한테 전했을 때, 지가 강릉에 이사 갔대, 강원도. 그럴 때 이제 하는 것이 다음 지도고, 여러분들의 공매를 보기 때문에, 공매에서는 그냥 우리 옵션 1 가면 다 있죠. 옵션 1 가면은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찾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일이, 뭐 다음 지도까지 안 가도, 자,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 검색하죠. 검색하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꼭 눌리세요. 눌려가지고 보다가 쭉 봅니다.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아, 주소도 보고 토지인데, 아, 답이구나. 640평이구나. 경기 세무서에서 이게 압류돼가지고 1억 5,400인데 언제 하느냐? 저 있죠. 5월 30일부터 5월 31일 다시 한대. 그럼 오늘이 20 3일이고 목요일이니까, 월요일이니까, 자꾸. 30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네. 이건 이상하게 월요일, 화요일 끝내는 거로. 31일, 화요일이네요. 화요일날. 다음 화요일날 5시. 보통 수요일 5시인데, 이건 특별하게, 화요일 5시. 6월 1일이 뭐, 뭔 날이가? 아, 선거라서 그렇구나. 아, 그래서 이제 선거한테 뺏긴 하루.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개찰은 이제, 6월 1일 하고 있다죠. 자, 그래서 보면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이제 옵션으로 가면 간단하죠. 이렇게 보다가, 길이 있네. 그죠? 이 뭡니까, 이거? 이 뭐예요, 이거? 도. 그럼 좋은 거죠? 그때는 여러분 마음에, 아, 웃어야 됩니다. 아, 도가 붙었구나, 도가. 구보다는 도가 낫죠. 구 붙은 것보다는 도 붙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도가 붙었다. 그럼 전자지도. 꼭 눈에서 보고, 전자지도 잘안 보여, 전자지도. 그래서 오른쪽에 스카이뷰 한번더 누르고 가면 조금 보이죠? 또 조금 작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하든지, 이렇게 마우스 올리든지 해서 보면은, 아, 집도 있고 옆에 붙으시면 괜찮죠? 그죠? 나 홀로 혼자 참 외롭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옆에 같이 뭐 죽어도 같이 죽고 호랑이하고도 같이 한번 붙고 하면 되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드뷰도 봅니다. 로드뷰가 지금 연결이 안 돼요. 조금 이제 이게 데모도 좋은데 그러면서 지적 편집도 또 눌러서 봅니다. 보면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도로가 진짜 붙은지 안 붙은지 이게 좀 헷갈립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어디 가냐 보면은 여기죠. 토지용객 연락. 그죠? 토지용객 연락을 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 가서 토지용객 연락을 누리보면요. 자, 다 한번 봅니다. 보전관리래. 보전관리. 보전관리고, 보전관리 뭐, 자, 보전관리는 외우세요. 단독주택 신축후요. 단독주택입니다. 농어주택이고. 단독주택 신축.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소매점. 소매점. 그러면은 여기다가 단독주택 분양을 하든지 소매점 하든지 그것밖에 안 돼요. 사실 커피점은 사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가보면 커피점이 있더라 말인데 그거는 조금 그렇죠. 근데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단독주택 신축형 플러스 소매점. 휴게점이 아니고 소매점입니다. 소매점. 자, 그렇고 여기 보면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래요. 조금 무엇이 도로인지 헷갈려요. 여기 좀 애매하죠. 이게 글자가 조그만하고 이럴 때는 변경이죠. 변경. 요거를 500으로 또 확대됩니다. 변경을 눌려가지고 요거를 500을 500:1로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면요. 이게 이제 나옵니다. 번지가 나와요. 변경을 하면은 자 여기서 여기서 다시 여기서 500:1로 변경. 500:1로 하니까 글자가 나오더라. 그래서 자 500:1로 하니까 217 번지가 답이 보전관리적인데 자 놓죠? 43인지 437인지 하여튼 막 도 놓다 이죠? 그러면 마음속으로 그 촌동네는 우리가 이제 시내는 3m 도로가 있어야 뭐 건축된다고 건축을 그런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비도시 지역은 그런 제한이 좀 예외 규정이 있어서 없어됩니다. 예로 2m라도 건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촌에 가보기에는 분명히 3m 안 되는데 건축이 집 옆에 딱 돼가 있어. 촌에 가보면 조금 시골의 읍면에 가보면은 그거는 우리 건축법에 43조인가 뭐 어디 보면은 나옵니다. 43조 44조인가 보면은 조금 이제 그 예외장이 그래서 이제 이 차 정도 하나 정도 지나갈 정도 같으면은 막 3m를 꼭 안 치워도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확인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확인된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주시는 보전관리지역 도로를 접하고 그죠? 접하고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 되는데 자 그 다음 봅니다. 토지는 토지조사 5원칙이 있어요. 토지조사 5원칙. 이거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5원칙 그런 거 지어낸 걸 한번 봅니다. 1번 다음 지도 카카오맵에서 항공사진을 아까 봤어요. 그 다음에 2번 토지위험에서 토지용객 확인서에서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확인했는가. 아까 확인했죠? 자, 그 다음 3번 입찰가 산정을 해서 주변 시설을 좀 알고 싶은데 부동산 디스코에서 확인을 부동산 디스코 우리 술집도 아니고 부동산 디스코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눌리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자 이런 겁니다. 밑에 보면 이런 건데 뭐 요런 게 이제 부동산 디스코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나온 건데 요거를 뒤에 나올 겁니다. 확인했는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소에 시세를 물어봐야 되는데 자 창원에서 이게 요게 창원에서 여주에 있는 전동면의 중개업소 사무소 전화번호 어찌 확인하면 됩니까? 중개업소 몇 개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거 이제 확인한 방법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최근에 주변에 얼마 팔리는가? 그것도 봐야 되겠죠? 보고, 플러스 현장 답사를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사진도 촬영하고 주변 주민들한테 정보를 입수한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자, 보통 땅에 대해서는 조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봅니다. 1번은 다음 지도에서 항공사, 아까 봤다, 그죠? 그래서 보면 되고요. 자, 3번 봅니다. 3번은 토지 위험에서 토지용객 확인서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확인했는가. 그죠? 답이더라, 2116제곱미터 보전관리지역이고 축적 변경 500을 하면서 도로가 접했는지 아까 확인했다, 그죠? 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토지형 간다. 토지형. 토지형 기획 확인서. 그죠? 봅니다. 자, 그럼 4번. 입찰가 산정을 해서 주변 시세를 부동산 디스코에서 확인했는가? 부동산 디스코. 술집도 아니고 디스코가 뭐냐? 경기도 여기 보면은, 부동산 디스코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소가 이게 40리 그죠? 40리 217번지다. 요 정도 이제 외우면서 부동산 디스코랑 가보겠습니다. 면까지 넘도 좋아요. 전동면, 전동면에 40리에 217번지를 부동산 디스코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 그럼 이런 거요. 이 네이버나 가셔가지고 딱 눌리면은 아니다. 아까 뭐라 했죠?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디스코를 탁 이렇게 검색합니다. 그럼 나오죠? 이게 바로 나오죠? 부동산 디스코 나왔다 그죠? 여기서 꼭 눌러가지고 요 가운데 요 검색 여기죠? 요 돋보기 여기다가 주소를 잡아 있습니다. 주소를 돋보기에다 주소를 딱 이렇게 입력하고 검색을 해보면은 나오죠? 바로 217이 나왔습니다. 자, 눌렸으니까 요 보면은 이제 지금 요겁니다. 요거. 요거 찾습니까? 이 말이 되죠? 그 이야기는. 자, 맞다. 요거 맞다. 맞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평입니까? 제곱미터입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평을 눌렀더니, 평을 눌려가지고, 봤더니, 다시, 40리 218. 자, 다시 가봅니다. 좀 그렇다. 네이버에 가서 부동산 디스코, 그죠? 디스코를 가서 번지를 넣고 여기에다가 넣고 검색을 하니까 여기 나왔다, 그죠? 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지금 요거죠, 요거. 번지 넣었습니다. 요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평하고 제곱미터 여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평하고 제곱미터. 그럼 지금은 제곱미터네요. 제곱미터에 여기는 이제 2007년도에 팔렸다. 그 다음에 여기는 평을 하면은 요거는 2007년도에 28,000원. 요거는 2022년도에 요거 11만 원. 요거 11만 원.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팔린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쭉 확대 보면은 이게 나와요. 이게 그러면은 주변의 땅들이 지금 얼마에 지금 팔리는가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다 틀리는데. 자, 여기 확인을 하면은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럼 평인지 제곱에다 이제 가격이 쭉 나와요. 그럼 이게 이제 요거는 38만 원이다. 금년 1월달에 얼마 안 됐다 그죠? 1월달이고 요거는 그 다음에 11만 원. 금년 1월달이고 요거는 11만 원. 요거는 오래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하여튼, 요런, 요거는 20년도 37만 원, 도로, 주택가네요, 그죠? 자, 요리 보면서 자기가 느낍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38만 원, 이게 뭐 9만 원, 여기 11만 원, 그런 건 깨느냐, 내가 땅을 지금 얼마 주고 사면 되겠다, 그런 거, 요 논에, 부동산 디스코에, 2022년 6월 달에, 778평에 2억 200, 2억 200. 2억 200에 평당 26만 거래되었다. 거래되었다. 2억 200에, 요게, 자, 지금 물어보기에 38만 원에 뭐 거래됐다.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는데, 요거를, 자, 보면서 이제 자기 따집니다. 디스코에서 쭉 따져봅니다. 보면서,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경기도 여주시 전동면에, 이게, 중개업소를 찾아서 시세를 하게 되는데, 중개업소를 어디 찾느냐? 시리얼 가도 되고 국가 공간 정보 포털을 찾는다. 그죠? 그러면 국가 공간 정보 포털에 가서 열람 공간에 가서 부동산 중개업 조회하면은 이게 나오더라. 그러면 지금 4개가 나오더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개업소 찾아야 되니까 국가 공간 정보, 국가 공간, 뭡니까 지금? 국가 공간 정보. 그죠? 국가 공간 정보에 가서, 자, 네이버 가서요. 국가, 공간. 자, 공간치 넣는 거예요. 국가 공간치니까 나오네요. 국가 공간. 그럼 요 가서 보면은 이제 국가 공간이 나오죠. 나오면은 바로 오른쪽에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중개업이 나오네요. 중개업. 그럼 요다 꼭 눌러보니까 뭐가 조회를 하래요. 자, 아까 주소 어디죠? 경기도. 또 어딥니까? 여주시가 어디고? 여주시. 또 전동면. 자, 그럼 전동면에 여기 있네. 전동면에 검색 누르니까 중개업소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자, 시세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4개 나오네. 4개 나오는데,
이렇게 쭉 넣어줘. 중개소 이렇게 넣습니다. 넣으면서 여기 소장님들 여기서 넣고 등록일자도 넣고 그럼 이분이 제일 오래됐다 그죠? 옛날 터질 때 갑니다 그죠? 오래됐다 그럼 이제 이게 그린 공인 또 눌리 보니까 그린 공인의 이제 전화를 아이고 우리 아지매 계시네 그린 공인 우리 아지매 넣고 등록번호 넣고 사무소 뭐 사진 넣고 이름도 양 소장님이고 031 해서 이제 있고 중개 보조원도 한 명 더 계시네 그죠? 자, 예, 전화합니다. 전화해가지고, 띠띠 돼가지고, 전화 받으면은, 양석순 소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예? 이랍니다. 저서, 그죠? 그러면은, 아, 전데요? 그러면, 누구신데요? 그러면, 작년에 갔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요 번지, 내가 뭐, 팔고 싶은데, 두 군데는 팔고 싶다. 얼마 정도 팔 수 있는가 물어보고, 두 군데도 뭡니까? 사고 싶은데, 얼마를 사면 되겠네? 아, 평당 그 30만원 주면 막, 적당하다. 놓는데, 우리 경매에서는, 공매에서는 한 15만 원이 조금 안 되더라. 크면은 괜찮은 거죠.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따집니다. 자, 중개소 찾는 거 알겠죠? 그러면 시리얼 가도, 시리얼 가도 됩니다. 시리얼 가도 여러분들이 이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든지, 시리얼 가든지 찾으면 된다. 시리얼 가든지, 어디 가든지 뭐 찾는 건 쉽죠? 찾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학원을 이제 유튜브를 안 할 때는 홍보를 못해요. 홍보. 이게 이제 학원에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것이 자 개강합니다. 그럼 확실히 많이 와야 되겠죠. 홍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조 소장한테 제가 이제 전자우편을 보내요. 시리얼 그런 거 있죠. 시리얼. 여기다가 이제 옛날 눌려가지고 시리얼도 자주 해보면 이제 쉬워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부동산 찾기 서비스 부동산 중개업 정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내용은 똑같아요. 그럼 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예로 경남에, 이게 이제, 어창, 성산구다. 이게 성산구니까, 금세 가면은, 이게 쭉 나옵니다. 그럼 옛날에는, 이제, 요 데이터, 요거하고, 요것하고, 주소하고, 소장하고, 요 세 개만 데이터가 있으면은, 우편 나가는데 지장 없죠? 그러면 전자우편으로, 한 6,000동. 우리 경남에는 중개소가 한 7,000개 돼요. 그럼 7,000군데 내가, 셀에 하면, 안내장 보내야겠다. 143개가 개강하는데, 뭐 학생이 몇 명 올지 모르겠지만은, 한 7,000동 날리면은 흑백 날리면은 보통 한 400원 합니다. 400원. 그럼 한 280만 날라가는 거고 1,000통만 날리면 어디 됩니까? 1,000통 날리면은 뭐 한 40만원? 그죠? 400원 하면 한 40만원. 칼로 하면은 한 700원이니까 한 70만원. 그 정도 하면은 1,000통 날립니다. 그러면 중개소 우편에 딱 출근하면 봉투가 딱 와서 그 A4 한 장에다 이렇게 해서 계약한다. 그거 이런 이제 안내장이 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엑셀을 딱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쭉 해갖고 엑셀을 쓰면 쉬워요 이런 거 그래갖고 이제 주소록을 소장님하고 상호하고 주소지를 우체국에다 전자우편 주면은 한 방에 7,000동이 막 한 5일 뒤에 보면은 제가 봉투 만들어가지고 이제 안내장 하나 주거든 A4 하나 주거든요 그럼 그것까지 보내주면은 한 7,000동이 쫙 날아갔습니다 그럼 한 5일 일주일 뒤에 보면 다 받아가지고 전화가 나옵니다 아예 개강하십니까? 뭐 짜고 그럼 중개도 매물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하고 싶은 사람은 자 그래서 이제 중개업소 소장들은 시리얼 가든지 또 어디 간다고요? 지금 요거는 시리얼 갔어요. 국가 공간 시리얼 가도 기업 연로 들어오네, 그죠? 국가 공간 국가 공간으로 가서 조색하면 된다. 그럼 두 군데는 내가 그 번지를 팔고 싶은데 얼마 정도 팔아 줄랑겨? 그럼 두 군데는 나, 그 번지를 사고 싶은데, 그죠? 사고 싶은데, 막, 그런 경우는 보통 얼마 정도 주면 괜찮겠습니까? 근데, 안 쳐야 되겠죠? 전해가지고 삐삐하면 안 되고, 아까 전화 눌려가지고, 양석순 소장님 박아놓으면 저기서 놀리죠? 아, 냅니다, 이러죠?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 아, 2년 전에 제가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아마 또 잊어버리신 것 같는데, 그 번지 좀, 이름 물어보면은, 야, 시장파이, 내가 잘하는 사람 같다. 그래갖고 답을 알려 줍니다. 자, 중개업 찾는 건 빼왔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얼굴도 보고 아주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에 국토부 가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매매된 가격을 확인해. 매매된 가격. 이 동네에 얼마 팔리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2022년도에 여기 갑니다. 그럼 국토부 가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토부 가서 어쩐다고요? 국토부 가서 국토부 치면 바로 옵니다. 이게 국토부 치면은 그 다음 팔리고 아파트 팔리고 뭐 있죠 아파트 여기 실거래가 조회 그런 거 있죠 국토부의 실거래가 조회 자 요 꼭 들어가면요 대한민국에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에
갔다 뭐 파보창이 엄청난. 자, 아파트. 자기도 사는 아파트 단호입니다. 최근에 단호. 연립주택 단호죠. 다가구 단독 단호입니다. 팔린 거 단호입니다. 오피스텔도 다 나와요. 분양권. 지금 아주 이제 입주고 막 하고 있는 분양권. 이것도 나오고. 상가. 상가도 다 나옵니다. 토지. 요 눈에 토지. 어디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동네. 자, 그러면 경기도 어딥니까? 경기도.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에 전동면에 또 뭐, 뭡니까? 또, 아니다, 여주시, 여주시, 전동면에 금세 해봉께네 뭐가 나와요. 예, 나옵니다. 나오는데, 오른쪽 보면 여기 막 나와요. 뭐죠? 5월달에, 아니나, 여기서 이제 전동면 또 무슨 일이죠? 사공리, 사공리를 꼭 누리니까 나오네. 4월 달에 사공리에 2022년도에 보전 관리인데, 그죠? 보전 관리인데 600평에 1억 4천, 1억 5천에 팔렸다면, 1억 5천. 600평, 630평에 1억 5천이다. 자, 그 다음에 사공리에, 또 보전 관리 지역이 250평에 9천만, 계획 관리 지역은 이거는 뭐 놔두고, 자, 보전 관리 지역은 이렇게 또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전이 뭐, 전, 아까 뭡니까? 전이가 뭐고? 자, 요런 식 해서, 답입니까? 요거는 답이네. 그러면은 요거는 답이다. 그죠? 용도 지역은 뭡니까? 아니네. 아까 보전 관리였죠? 관리 지역이었다. 그죠? 그러면은 요게 주로 요겁니다. 2월 달에, 3월 달에 팔린 건 너무 작은 것은 안 되고, 주로 팔린 게 요게 이제 유력한 놈이네. 2월 달에 보니까 사공리에 2,572가 2억에 팔렸다. 2억에, 2억 20만 원에 팔렸다. 이 단위가 만회니까 2억에 팔렸다. 그럼 뭐, 750평에 2억이다. 그럼 우리 거는 몇 평이죠, 지금? 630평에 1억 5천이다. 비슷하죠? 그죠? 그럼 이게, 지금은 조금 막, 그렇게 큰 돈 안 되고, 한 30%, 40%는 떨어지면 괜찮겠다. 내가 느끼면은. 도로도 묻었으니까. 요것도 이제 8m 미만 도로가 묻었다 이 말이죠. 접했다 이 말이죠. 직거래다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면은 이제 쭉 나와요. 자기가. 그럼 이게 이제 생산관리는 1500평인데 1억 7천에 팔린 게 1월 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자, 그러면 이제 국토부 사는 거 알겠죠? 자기 아파트도 넣고 분양권도 넣고 상가도 다 매매된 거, 주택 주변에 매매된 거 다 넣습니다. 물을 딴 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사실 중개업소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또 중개업소 전해보면 다 좋은 정보도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고 요것도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답이 다 나오고 그래갖고 이제 지금 국토부 그다음 매매된 거 중개업소 매매된 거는 경매 공매 외에는 전부 다 100% 국토부에 이 전산 연결돼야죠. 그 답이 다 나와요. 그럼 경고매 낙찰된 거는 여기서 안 나옵니다. 빠져 있어요. 경고매 낙찰된 거 외에는 99%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겁니다. 땅을 딱 보면은 1, 2, 3, 4. 다음 지도에서 항공사진. 토지용 계획 확인서에서 용도지요. 그 다음에 부동산 디스코에서 주변에 매매된 거를 쭉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중개업소 전화 한번 해보고. 국토부 가서 진짜 중개업소 그 사람 소장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또 따지도 보고. 그죠? 누락된 거. 그런 것도 보고. 자, 요 정도에서 답사도 해보시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랍니다. 이거 다섯 개 하나도 안 하고, 딱 이거 보고 문자 옵니다. 입찰할까, 예?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본인이 나름대로 검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쭉 보시고, 검토해서 마음에 들면 답사도 해보고, 사진도 찍고, 왜냐면 사진을 왜 찍나 그러면은, 낙찰받고 잔금 지났는데, 유치권 검에서 1억 내놔래. 이제 토목공사였다고. 난 이 점유 안 했나 했겠네. 뭔 소리야? 가봐라. 점유 안 하는 거. 이제 가보니까 막, 유치권 뭐, 프랜카드도 뭐, 어디 10만원 돈 주고 사, 어디 붙인지 모르겠는데, 막 갖다 붙여놨고, 막 3개, 4개 붙여놔놨고,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놨고, 1억 내놔. 내가 할 때는 없었죠? 내가 할 때 없는데, 그러면은, 뭐, 그때부터 있었는데, 이게 뭐, 1년 전부터 있었는데, 뭔 소리야? 언니 딱. 뭐,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주장할 수 있겠죠? 너가 내가 갔을 때 두 번, 세 번 갔는데, 그때 봐라. 동상도 아닌다. 이게 사진 찍어놓은 거. 그것도 안 봤는데, 또 시한 거 보게는 이거 한번 내가 갔다 오는 DSM이구나. 원래 유치권 크는 것은 경매, 이미 경매 등기부 찍힌 날 있죠? 그 이전부터 갖다 놔야 돼. 갖다 놔야 할 거면. 또 갖다 놔면 되는 게 아니고, 직원이 상주를 해야 돼, 상주.
상주로 그래서 누운 자고 거기서 막 텐트 치고 막 누운 자고 막 해야 돼. 그래야 유치가 되는 거지. 그냥 콘테이너 박스나 떠나놓고 뭐 유치권 그런 거 뭐 프랭카드나 붙여놔놓고 거기에 유치권 뭐 안 됩니다. 낙찰한테 받기는 소송해봤자 걔가 집니다. 상주하듯이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가면은 항상 사진 찍는다 안 찍는다 찍어와야 돼요. 몇 분, 막, 20분, 30분,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뭐, 스마트폰 갖고, 여기 찍고, 멀리 찍고, 가까이도 찍고, 막, 여기, 막 찍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검색해서, 이제, 입찰을 준비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8번. 이제, 7번. 7번 보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경매에서는 100평을 파는데, 지휘가 보는 거는 200평을 봤어요. 잘못 본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그금 370만 띄었어요. 이게, 미납했죠. 미납이 우리 수강생입니다, 수강생. 왜 미납했느냐? 이제 초보니까, 요거 이제 경매로, 요게 이제 고성군에, 대가면에 주택, 이게 지분이 나왔어요. 이분이 이 나왔는데, 덜렁 낙찰받아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안 봅니다. 17에 7호. 17에 7호. 괜히 또 원장님한테 전화했다가 또 강의 시간에 또 뽀록내고 또 경쟁자만 높이니까 나 전화 안 한다. 전 전화 안 겁니다. 알겠어요? 전화한테 다 물린 거예요. 물리면 전화합니다. 아이고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자 봅니다. 자 우리 수강생 이거 봤어요. 고성군 대가면에 주택을 봤어요. 근데 집은 요까지는 알았어요. 요까지 알고 이제 주택이다 좋다 크고 이제 낙찰받은 겁니다. 예. 자 한번 보세요. 고성군 대가면에 지부이다. 요까지는 알죠? 요까지 아는데 1등 했어요. 1등. 혼자서. 자, 혼자서 1등 거는, 하수들은 거의 미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수가 했으면은 막 괜찮아요. 경매 고수가, 그때 보통 1등에 혼자가 많아요. 가끔 보면. 근데 하수인데 불구하고 지원 들어도 하면은 한번 쳐다보세요. 야, 이게 뭐 좀 일이 있는 거 아이가? 왜 안 들어왔지? 내가 좋게 봤는데, 나온 사람도 다 좋게 봐야 되는데 안 보더래. 그거 존이 들어왔죠? 그럼 만약에 미납하면은 위에 374만 띄잖아, 지금. 자, 보세요. 자기를 방금 다 이리 보고, 어이구, 집 좋네. 요거 절반 넣었구나. 이리 방금 다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은, 이리 봤어요. 이리 보고, 땅이 이리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주택도 있고, 이러면서 임차인은 없고, 비전 좀 많고, 이러면서, 낙찰 받아도 원장님이 임차인 없다고 뭐, 들어라 하더라. 외국인만 없으면 되니까, 그걸 낙찰받습니다. 그걸 보니까, 요게, 지분이 2분 없구나. 요거만 다 기억해가지고, 절반 뭐 알았다. 그러고 자기가 들어왔습니다. 낙찰받았어요. 받고 보니까, 뭐 잘못돼서. 자, 이게, 필지가 한 필지죠. 176에 한 필지고, 자기는 126인데, 요 보면은, 원래 252에서 2분이다. 그럼 75평에서 절반이다, 말이죠. 절반이다, 한 필지입니다. 근데, 자기가 낙찰을 받을 때는 자네가 전부 다 받은 거죠. 근데 전자지도 눌리보면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눌리보면은, 이거 넣죠? 한번 스카이뷰를 보라더라, 스카이뷰, 또 플러스 해서 보니까, 플러스 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자, 이것만 나온 거죠, 지금 한 필지. 이 마당이 지금 포함됐으면 안 됐으면, 이거. 빠지죠, 지금? 마당이 빠졌잖아, 지금. 자, 또, 그것도, 또, 혹시 모르면은, 면적이라도 또 한번 뚫으면 됩니다. 면적이 좀 면적. 자, 점을 꼭 찍습니다. 콕 찍어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뽕 해보면은, 자,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이. 다시. 하나. 다시. 면적.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노려보자. 그러면 이게 면적이 240이니까 한 7, 80이 되죠? 거기에서 절반 없다. 그 사실은 이 마당이 빠진 겁니다. 이거 빠진 거야. 그 자기는 전부 다 한 줄 알고. 전부 다 해서 뭐, 절반 받았으면 괜찮은 거 했는데, 받았어요. 자, 이거 면적이 중요한데, 한날 남해군에 우리 수강생 뭐, 낙찰 받은 게 있어요. 땅을 한 400평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저 남의 그 땅, 내 낙찰 받은 건데, 어디 좀 중개소 아신 데 있으면 연락해서 좀 팔아주세요. 전화했어요, 남의 분에. 중개소 아까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 좀, 저 팔아갖고 좀, 어디, 좀, 연락 주소. 이랬더니, 이틀 뒤에 전화 왔어요. 원장님, 그 평수가 틀리던데요. 내 400평인데, 지금은 300평도 안 된대요. 300평이 조금 안 되겠대요.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니까, 바로 주대, 바로. 이래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 꽁,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다음 주에 돌아가, 꽁꽁꽁 찍어라, 찍었어요. 지금 이제 400평 왔거든. 바로 지면 안 됩니다. 바로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면적을, 그래가지고 이분이 10% 뛰었습니다. 뛰었어요. 왜 뛰었느냐? 그냥 이것만 덜렁 보고 하면 안 된다. 그죠? 세세하게 면적도 살펴보고, 필지가 한 필지에 이게 총 평수가 몇 평인데, 이게 70평인데 절반이구나. 요것만 넣었구나, 땅이. 그죠? 이렇게 마당은 빠진 거예요, 마당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챙겨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소재 지분하고 면적도 확인을 잘 하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8번. 자, 문제는 도로가 적혀있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로. 땅을 사는데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도로 있다고 낙찰 받았는데, 나중에 도로가 없어. 그럼 골치 아프죠? 특히 공장 같은 거는 난리죠? 자, 봅니다. 합천군 공장을 낙찰 받았는데 수강생이 1421858 한번 봅니다. 난리가 났어요. 원장님 큰일 났다고, 막 도로가 없고, 짜고 전화 왔습니다. 한번 봅니다. 자, 합천군에, 이게 이제 합천군의 공장입니다. 공장. 땅이 400평이 있는, 이런 공장인데, 자, 화면 한번 봅니다. 화면 보면은, 이게 이제 일어났어요. 수강생 봤대요. 아버지하고 제가 이제 도자기 공장하니까,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김해에서 도자기 공장 하는데, 요거를 추가로 매입을 하고 있다. 제가 이제 경매를 배웠으니까, 아버지 가입해서 가서 받는가 봐. 자, 길을, 지금, 김해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왔대요. 차 놨고, 쭉다 둘러보고, 돌아갔대. 길 있죠? 차가 들어가고 날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는 낙찰을 받았다 하면, 이걸 받았는데, 요두 필지래, 두 필지. 여기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얼마냐, 그러면은, 1억 6천인데, 1억 500에 받았는데, 우리 수강생이 낙찰되고, 엄마 명이죠? 낙찰되고, 요 소유자가 또 가져오는데 떨어졌어요. 그 낙찰되고 나한테 전화가 좀 이따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지적도 띠봤어요. 지적도. 그래서 이제, 안 띠봤냐, 이게. 길도 없는 거 낙찰받아, 이러거든. 응? 그게 뭐 소리야? 했더니, 잘 보래. 자, 그 전자지도 봅니다. 전자지도. 자, 전자지도를 보면은, 스카이뷰를 보니까, 자, 요 길이 있다 없다, 지금 보면은. 자, 길이, 요, 찍어야죠? 이리 하고 들어갔죠, 지금. 차 대놨고 다 둘러보고 왔다만, 지금. 길도 없대. 그래서 지적도 안 띄봤다는 게네. 그럼 지적도 안 봤어. 전자지도 있죠? 전자지도 누리보니까. 요는 이제 길이 있죠, 지금. 그죠? 이 길이 있죠? 자, 로드벨을 눌리도 길이 있고. 그죠? 로드벨 눌리도 이렇게 이제 지금, 이거 되고. 이제 씨를 막아놨나? 씨를 막아놨네. 그죠? 길이 없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전자 지적도 눌리보면은, 여기 눌러보면은 위성 사진을 보면 길이 있는데, 지적도에서 잘 보면요. 플러스 보면은 앞에 뭐가, 자, 700번지하고 700-1번이 두개 샀어요. 자, 앞에 뭐 있죠? 69-3은 전 있죠, 전. 699-3 전 있죠? 이게 전입니다. 이게. 여기 자기 땅이네. 그래서 은행에 담보 잡을 때 이게 빠진 거예요, 우측 번개는. 은행에 담보 잡을 때 같이 잡아야 되는데. 뒤에 아마 샀는가 봐, 이걸. 뒤에 사가지고. 그래서 내가 등기부 띄보니까, 300조 산 거야. 300조. 그래서 이게 한 5, 5명인데 300만 조 사가지고. 그래서 길이 없으니까, 니는, 앞으로 헬기 타고, 요리 다니라, 헬기 타고, 나는 여기서 내가 쓰겠다. 아까 그 막, 담당 지났죠? 니가 못 쓴다. 니는 헬기 타고 댕기면 된다. 그래. 그래, 난리 났어요. 길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면은, 이 낙찰 받고, 이랬거든. 이 친구, 낙찰을 받고,
여기 있는 요 사람하고 서로 명도 싸움에 붙어가지고 처음에 2천만 원 들어갔어요, 이쪽에서. 그래서 뭐 죽었다 이랬더니 결국 떨어진 게 500만까지 떨어졌어요. 500만 원 주면 다 넘가줄게 이랬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하는 바람에 그게 한 달 두 달 가는 바람에 자 우리 500 못 준다. 집행관 물어본 게 아니라 300 주면 끝났나 그런데 내가 말하고 500 줄기고 이랬는데. 그래갖고 집행관 집행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하루 갔는데 또 전화 왔습니다. 그날 큰일 났대. 뭐냐 했더니 쉘이 그 물나 노릇에 다 막아놨대. 뭐 돌멩이 잡아 있는 거. 그럼 그것도 살려고 돈 7천만 들잖아 이게. 그게 이제 나가면서 해고지 한 거야. 쉘 물나 노릇 안에 돌멩이 딱딱 하는 거 갖고 막 쉘 다 막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저서 사라 했거든. 얼마 주고 팔랑 깨네 7천만 달래요. 지는 300만 주는데. 그, 못 사겠다. 7천만 주고, 우리 못 산다. 우리, 이거 지금 400평을, 이 400평인데, 우리가 1억 5천, 1억 500 주는데, 니 55평을 7천만 들어 가면, 그거 좀 그렇잖아, 그게. 아무리 이쁘지만, 그래, 못 준다. 이라고, 이제, 선거 시간을 못 깨네. 이제, 서로 악화돼갖고, 막, 서로 막가게 된, 감정싸움이 있어가지고, 명도도 그냥 막, 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앞에서. 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결국은, 길이 없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죠? 지역도를 찾아, 이를 보니까, 이 길이 이제 없긴 없어. 보니까, 그죠? 없죠? 그래서 방법은, 요거 타고 두 개를 찾았습니다. 등기부를 띄보니까, 하나는 합천군, 하나는 농어촌 곳 탔거라. 아이고, 잘 걸렸다. 그래서 이렇게 탈출을 했습니다. 점용 허가를 내가지고. 결국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그래, 길로 내가지고, 지금은 이게 전자지도 보면요. 아마 길이 뻥 뚫렸을 겁니다. 이거 보면은. 그래갖고, 이게 보면은, 길이 이쪽이야. 여기죠. 여기로 이제 점유 허가 내갖고, 여기로 다녀요. 이로 다리. 다행히. 그, 얼마 안 됩니다. 여기 써놨죠. 우리 공문이죠. 여기 보면은, 부지 사용 임대차 계약서 합천군수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몇만원. 그죠? 이게 보면은, 요것도 보면은, 1년에 얼마 안 들어요. 이게 만원이 많이 있더라고. 점유 이게 얼마 안 들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위기를 놓으면서 만약 그것도 없으면 큰일 날 뻔해서 진짜 헬기 사가지고 뒤쪽으로 도로를 모르는데 이건 도로가 안 돼서 너무 좁아서 안 되는데 예, 하여튼 막 이게 도로 큰 도로 이제 차가 왔다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큰일 날 뻔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도로를 잘 알아야 됐다 알겠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6-2입니다 8-2 진입도로가 어려워서 입찰보증금 10% 뛰었다 자 요것도 북면에 거 사가지고요 사가지고 7억 3,800원을 잘 받았는데 미납이었어요 미납했어요. 그럼 요것도 도로 문제. 낙차 받고 보니까, 회장님이 낙차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도로가 조금 뭔가 안 맞더라. 16-93입니다. 자, 이런 경우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이제 그, 특히 도로하고 내 상가하고 중간에 뭐 번지가 있으면 잘 찾아보고 열어봐야 돼. 열어보고, 국가 같으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개인이다 그러면 시끄러워. 항 시끄러워요. 개인들 가만 놔둡니다. 그럼 요것도, 어떤 분이 사시는데, 임야를 샀습니다. 예로 태양광인가 뭔가 하는 거, 그때 모르겠는데, 샀는데, 18억짜리를 회장님이 7을 샀대요. 미납했습니다, 이게. 미납했은 게 7,300만 띈 거죠. 아주 큰돈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요거 보면은, 이제 그때 산 그분이 요겁니다. 오른쪽 요거를 샀는데, 요거를 샀는데, 요렇게 넘어오는 이 길이, 이게 뭐가 좀, 안 좋아, 이게 본게네. 뭐가, 끌끌어, 이게. 이리 넘어오는 길이. 그냥 결국은, 막 포기하자. 해갖고, 이제 결국은 내한테까지 왔는데, 뭐,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요거, 10번 띈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잘 찾아보셔야 되겠고. 자, 또 봅니다. 3번. 우리 수강생이 이 공장을 샀는데, 매수인이 공장 진입도로 문제로 토지 사용 승낙서 받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이 아닙니다. 종이 쪼갈 하는 받는 조건으로 1억 5천만 줬대요. 그게. 공장을 찾아봤고 보니까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누가 여자가 나무를 묘목을 갖다 심더래요. 뭐요? 그랬더니 쥐땅이래. 아, 뒤에 이제 지금 건축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서로 신간하고 난리는데 결국은 좋다고 하면 니가 건축허가서 내가 도장 찍어줄게. 1억 5천 주라. 그거 줬대요. 사는 것도 아니고. 승낙서 하나 받네. 자, 그래서 그 길을 잘 연결되는지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옛날에 모텔이 두 개를 쓰다가 형님하고 동생하고 두개 쓰다가
형님께 겸해 당해버렸어. 기름 같이 오다가, 동생 건데. 했나, 형님께 그냥 써놨고, 같이 다 썼는데. 딴 데 팔릴 비니까, 쓰지 마. 내 게야, 이거. 내 모텔, 니는 또 갱년자고. 모텔도 아니면 또 좋은데, 모텔이 같은 모텔이니까, 딱 꼬박 방해하지 않아. 그런 걸로 막 보래요. 그래서 길을 잘 봐야 되겠다. 중요하고요. 중요하죠, 그죠? 길. 도로 접근이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자, 그 다음 9번, 9번. 건축이 가능한가? 이거를 해당 구청 건축가에 물어보면 되는데, 여러분 안 물어보거든. 전화 물어보세요. 여러 남해군 군청, 함안군청에 전화하면은, 건축가 딱 전화하면은, 번지 딱 되면요. 건축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다 압니다. 저거는 딱 보고. 아! 아, 요거는 예, 저, 토지 뭐 설계사무소, 어디 그 잘, 저, 토지, 설계사무소에 잘 언원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도면하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검토해서 아마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다 됩니다. 딱 보자마자, 아,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문제 있는 거예요. 그죠? 전화해보면 되는데, 한통 말해보면 되는데, 가면 들었죠? 가면 프린트 해가지고, 가서 요거 내가 좀 사고 싶은데, 요거 저 건축가에서 좀 한번 보시고, 내가 커피 좀 하고 싶습니다. 되는 거 좀 봐주세요. 고모 봐줍니다. 공무원 친절한다 가면 그죠? 커피까지는 안 주도 은행 가면 커피 줍니다. 주는데 이제 공무원 커피를 안 주더라 안 주는데 자 친절해요. 자 그래서 수강생이 이 두 필지를 커피 좀 말라고 사가지고 미납됐죠. 이거 미납됩니다. 왜 미납이 됐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6-5449 그래서 그럴 때 건축업 물으면 되는데 건축 허가 불가로 포기돼 가지고 10% 청구매 뛰었다. 진입도로 문제로 구청에 연락했는데 낙찰받고 연락본께는 건축 불가 이래서 뛰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입찰하기 전에 저는 사전 심사 제도 요건 안 해봤는데 다른 데는 박사 공인 중에서 연락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사전 심사 제도 건축이 되는 거 이런 제목을 달게 하면 되고 저는 정보 공개 요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정보 공개 해 가지고 건축 가능 여부를 아껴달라 안 되면은 뭐 관련 법을 좀 제시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앞서 다 답이 옵니다. 자, 16-5449입니다. 16-5449. 자, 봅니다. 수강생이 1번, 2번, 이게 이제 경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농지입니다. 농지가 이리 나왔는데, 그래, 왜 샀느냐 물어보니까, 아이고, 원장님, 이거 뭐, 전망이 죽인대요. 자, 저기, 자기 넣어봤어요. 노란 게 있으니까, 요 빨간 거를 사면은, 커피 좀 해서 요 길을 따라서 차가 다닐 수 있지 않느냐. 노란 거 붙었으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봤죠.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왜 이게 좋나 했더니, 요 땅, 요 일대가요. 요 일대가, 요 앞에 보면은, 우리 경남의 창원의 유일한 해수장이 광화문에서 보입니다. 여기서 보인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밤에 불 켜놔 가니까 상대편에 불이 켜진 건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켜피 좀 하면은 요 일대가 아주 좋대요. 그래서 여기에 요 길을 이용해서 요 국가 건데 국가에 여기 뭐 하수 종말 처리장이 모르겠다. 하여튼 요 길이 있는 요거를 해서 자기는 딱 보니까 이리 연결되니까 뭐 당연히 되겠지 크고 이리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했는데 국가에서 노 그러네 노. 노 그러니까 낙찰받고 이제 뭐 가보니까 노 그러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납을 한 겁니다. 두 필지를 요 1번하고 2번하고 두 개 샀어요. 두 개 샀는데 이게 이제 미납이 된 겁니다. 그것도 지도만 하면 되는데 또 친구 돈까지 넣어가지고 같이 우리 얼굴로 하자 이래갖고 이제 돈처맛이 내는가 봐 일단. 그래갖고 이제 들어갔는데 벌써 이게 딱 미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전 정보공개 하는 건 간단합니다. 저기 인터넷 가서 정보공개 들어가서 써면 됩니다. 요 번지를 그럴 때는 항시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감정평가서 어디 첨부하느냐? 감정평가서 간단하죠? 요 꼭 눌러가지고 요 감정평가서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은 이거 보잖아요. 이거 보면은 요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프린트 하세요. 다운받으세요. 말하면 이거 그럼 다운받아가지고 요거 주면 됩니다. 주면 공문이 쭉 보죠. 아, 저 양반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요거 이야기하는구나. 지가 요리 사는데 요거 노란 거를 이용해서 건축을 바꿔 줬다 이런 이야기다요. 그러면 자기가 퍼뜩 알아봅니다. 안 그러고 그냥 복장을 써놔면 막 아이고 머리도 아픈데 이 보면 간단하죠. 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또 안 되는 게 이게 뭡니까 지금 밭전 또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그럼 이건 이제 전이기 때문에 또 농지에 또 상당히 또 제한이 있을 거라고. 예. 농지는 좀 제한이 있어요. 그걸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농지는. 자, 그래서 건축이 가능한가? 구청에 좀 물어보자. 뭐 전화 간단합니다. 114 해가지고 간단히 물어보면 간단해요. 그냥 전화해보면 다 알려줍니다. 거의 한 80, 90%는 답을 받을 수 있어요. 안 되면 아예 안 된다 그럽니다. 되는 거는 된다 소리 안 합니다. 아, 그거 설계를 잘 도면하고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은 우리가 검토해서 별 하자가 없으면은 막 건축 허가 안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지. 무조건 된다 소리 안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10번 봅시다. 자, 완충 녹지. 낙차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완충 녹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자, 우리 여기, 횡단보도 있죠? 법원 가려고 하면, 네. 우리 학원 옆에. 그러면, 여러분, 서가 있는 기다리는, 있죠? 기다리는데, 네. 여기 쭈르륵 도로변에. 이게 완충 녹지입니다. 완충 녹지. 자, 우리 학원을 하면, 어쩌면 여기 학원에. 학원에, 자, 여기 보면은, 다음에 지도에 가서, 사파동 123에 4에 13. 1번이요. 이렇게 보면은, 이 법원을 지나가잖아요. 이 정문을 지나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 길이 쭉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막 풀도 많이 나와 있죠. 여기 사람들이 인도 막 다니고 여기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지금 이게 완충으로 이 완충으로 그럼 요거를 가지고 내가 요 땅을 사고 이리 다니고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절대 불가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하면서 아예 막 정해놨어. 니는 죽은 기다. 자, 수원 전화 왔어요. 자, 우리 원장님한테 전화 왔는데, 요거를 낙점하겠다. 여기 내가 봤어요, 요거를. 보니까, 이게 이제 토지 연계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요겁니다, 요거. 2021에 1734. 그죠? 여기 요거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데 쭉 위로 보면요, 이게 이제 완충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완충으로 딱 이래야 되죠. 두개가 붙어 있어요. 그럼 요거는 죽었다 깨놔도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기로 잘했지, 문자를 보내고 막 이렇게 떠들고 하는 게 잘했지, 이렇게 낙차 받고 오면 큰일 난 겁니다. 근데 우수한선 안 받았고, 다른 선 또 받은 것 같아. 누가, 아유, 나 미치겠네, 그냥. 아니, 이거는 나 수행 다 끝난 거지, 지금. 다 끝나고, 딱 가로, 세로, 바둑판 만드는 거야, 이거는. 다 끝나고, 막, 도시계 지구단위 계획에서 막, 답이 다 나오고. 그거는, 이게 다 된 거야. 자, 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 사겠다, 이거를. 이거를, 내가 사지 말겠거든요. 지는 안 사겠죠, 당연히. 내가 완전 막겠으니까. 자, 그걸 왜 사나 했더니, 뭐냐니, 보십시오. 도로변에 딱 안 붙었습니까, 지금. 그죠? 어, 큰 도로에 붙어갖고, 지금 진례면이, 이 경남 도청에서 이렇게 막, 터널 뚫으면 발효가 커피지 말고, 큰 도로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검에서 이런 겁니다. 이들, 그래서 이제, 뭐, 생기다, 생겼네. 내가 하면서 봅니다. 그럼 뭐 봐야 되는 거, 땅 산다 할게, 뭐 봐야 되는 거, 일단. 토지연계 눌러보죠. 딱 눌러보니까 토지연계 눌렀더니 보죠. 이번 기회에 답이다. 뭐 좋습니다. 답이다. 181 저겁니다. 오, 2종. 이까지 좋죠. 이거는. 이 좋죠. 이까지 보고 요거를 안 보는 거야. 요거를. 자, 다시요. 요거는 봤는데 이건 또 안 비는 거라.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라. 왼쪽 거는 보이고 오른쪽 거는 잘 모르겠거든. 뭐 어? 2종 1반, 어이구, 2종 1반, 아이고, 2종 1반 좋은 거네. 이러면. 그럼 가축, 우리 원장님이 가축 요거는 뭐 신경 쓰지 말거든. 그래서, 이거 사람 죽이는 거, 이거. 낙차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거는 출입이 안 돼요. 건축도 안 되고, 그걸 이용해서 도로를 해서 뭐, 절대 안 됩니다. 학원 옆에 쭉 붙어 있죠. 지금 우리 건물이 있는데, 그 뒤에 여기 붙어 있는 사람들 막 풀나가 있는데, 여기는 안 됩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또, 안 팔리겠지, 크고, 어제 보니까 또 팔리더라고. 9,600 팔렸어. 누가 샀어. 분명히 사, 미납 한 것도 다행인데, 미납 안 하면은, 자, 우리 고아원에 9,600 주면은, 아이고, 선생님, 하여튼 오래 사시고, 또, 신문에도 또 크게 또 한번 나오고, 텔레비도 KBS도 한번 나오고, 막 난리치고 이랄 건데, 이리 준하면은, 말도 못 합니다, 이거는. 재산심만 오고, 이거는 막 아무것도 안 돼. 평생 가도, 사실, 물이주도 이건 안 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정전선이 만약에 똑같은 겁니다. 그거보다 더 못한 거야. 산에 붙으면 물이라도 오죠, 그죠? 그럼 연금 신청하면 안 돼요? 아니, 그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지구단위 계획으로, 여기는 도로고, 여기는 학교 부지고, 여기는 뭐 종교 부지고, 여기는 뭐 절이고 짜고 다 해놨거든요.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면은 안 된다. 안 낙했는데 또 좋다고 덜렁 또 산 사람 있어요. 그냥 모르니까. 모르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빼야지. 그거 뭐 모르고 덜렁 사가지고 그냥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냥 제발 얘기하는데 그 막 10% 뛰고 잔금 안 넣으면 80% 손해가는 거 넣으면은 그 사람은 잠깐 끝난 겁니다. 그건 이제 고함 줬으면은 아 고맙소 됐지. 그죠? 아,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그래서 이제 빼야 됩니다. 경매를 빼야 되고 부동산 공법을 조금 빼야 되고 공법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법이 좀 필요해요. 자, 서울시 임자. 자, 이런 거 비슷한 거. 완충 녹지 비슷한 게 또 뭡니까 지금? 비오톱 1등급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비오톱 1등급. 이거 뭐 서울에만 현재 있는데 아마 좀 있으면은 부산 막 창원권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임야 살 때 특히 서울에 서울의 임야는 거의 95%가 비오톱 1등급입니다. 비오톱 1등급. 그럼 요거는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엄격히 규제 중이니까 건축 불가도 그린벨트보다 더한 겁니다. 그린벨트의 형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린벨트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자, 그 세곡도 봅니다. 미진행, 기각, 뭐, 18% 낙찰, 이런 거 돈 사람이구만. 아이고, 모르겠다. 50억짜리 인께는 뭐, 돈이 있으니까 주식에서 어떻게, 비트코인에서 돈을 벌어갖고, 요거 뭐, 원차 하면 사놨자. 이거는 사놔도 별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토지연계획 보면은, 여러분 잘 보죠? 이렇게 보면은, 안 보여. 근데 한번 봅시다. 20에 46, 46 한번 봅니다. 20에 46, 46. 그래서 토지연계 확인서에 문구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되지. 그냥 덜렁 나타났다가는 이제 그거는 막 큰일 납니다. 자, 세곡동. 그것도 강남에 임야가 이 지부이지만은 30억짜리가 절반에 뭐 쭉쭉 떨어집니다. 그죠? 한 필지인데.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있다. 그죠? 본계는 아파트 단지 옆에 뭐 있는 것 같다. 뭐 있어요. 자, 있는데. 전자지도를 꼭꼭 누려서 보니까 이게 아파트 대단지 옆에 붙은 터더라, 그죠? 자, 자 이런 거거든요. 이런 데 이제 산에 이제 이런 건데 쭉 내려오는 건데, 자 우리는 뭐 봐야 됩니까? 임야니까 일단은 뭐 봐야 되겠죠. 개발장구역, 자연녹지, 뭐 맹지 여기까지 나왔네. 나왔는데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가야 본적이죠. 본적, 자 본적 보니까 뭐라고 써요?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하겠다 해놔놨고 요 공용산지가 나오고 잔데 자 이리 볼게요. 뭐 복잡해. 개발장구역까지는 보이고 요까지는 또 조금 보입니다. 임야니까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건 또 안 보여. 여러분 보면 또 이건 안 보인다니까. 이게 안 보여. 눈이 작아가지고 95% 봤는데 마지막 5% 봤는데 5%가 안 보는 거라. 이게 이제 제일 죽이는 겁니다. 그럼 저축이니까 어디까지가 저축인지 이건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됩니다. 막 이거는 상관없겠죠. 요는 상관없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또 이게 혹시 변경돼갖고 그거다가 아파트 단지인지 그건 모르는 거죠. 일단은 서울의 임야는 거의 99%가 지금 비오톱 1등으로 돼야 합니다. 그럼 요거는 아예 포기를 해야 되지. 포기 안 하고 괜히 샀다가는 건축하고는 거리가 멀다 한다. 자 그럼 근거는 어디냐?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가시면은 서울에 가셔가지고 서울 도시계획 조례 가면은 조례에 도시계획 서울시 특별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가면 나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해 가지고 쭉 보면은 이제 비오톱 1등 나옵니다. 그럼 그거 보면은 이제 1등급 개별 비오톱이란 그런 것은 특정한 식물하고 동물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 서식지를 말한다. 그래서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급 크면은 요거는 아주 죽이는 등급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특히 서울에 임야는 비오톱 1등급 되어 있으면 아예 도망가 오면 됩니다. 오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뭐 또 이런 게 있겠죠. 혹시 또 해제가 돼가지고 드물게 해제가 어떻게 돼가지고 너무 민원이 있어갖고 보니까 딱 아파트 바로 옆인데 이게 굳이 비오톱으로 해야 되느냐 사실을 보니까 아이들아 뭐 저거 서울시에서 또 어느에서 그거는 이제 완전 대통령 빼기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해제가 돼가지고 그죠 뭐 안기부 빼기 있어가지고 해제가 돼가지고 뭐가 도의되다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있는데 사실은 막 여러분은 자 이거 봅니다. 가다가 소똥이 큰게 떨어져 있어.
딱 지나가는데 딱 밟을까 샥 비껴가 아까 비껴야 되겠죠. 자, 그 소똥이 비오톱 1등급입니다. 자, 그다음 12번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인데 급히 좀 됩니까 안 됩니까? 빼왔다 그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빼왔어요. 안 된다. 자, 1차에 55명이나 응찰하다. 왜냐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되는가 싶어서 보전관리 생산을 아까 했다 그죠? 단독주택. 물론 단독주택이 나중에 나아가서는 별장이 되겠지만은 소매점은 되는데 휴게업시점은 안 된다. 이랍니다. 안 된다. 그러면 진해 남해군에 9천인데 237에 570입니다. 17에 570. 자, 보기는 좋죠. 보기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봅니다. 눈이 보니까, 남해군 설천면에 임야가 500평인데, 몇 명 됩니까? 55명. 2억 1,500. 9천만인데. 많이 들어오죠? 당연히, 뭐, 남해군의 바닷가 좋은데, 딱 보니까, 좋죠, 그죠? 도로 물고, 보니까 도로, 여기 도로 물었네. 물어가지고, 딱, 요거 지어놓으면은, 뭐, 여기 이제 커피 좀 해놓고, 뭐, 모텔 하나 지어놓으면 좋겠다, 그죠? 여기다가, 딱, 나름대로, 뭐, 요 일대니까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길도 물었으니까.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중요한 거는, 용도 지역인데, 생산 관리죠. 가축은 빼비고 임야니까 준보는 산지다. 그럼 관리지역에 준보는 산지다. 이런 거는 대출된다, 안 된다? 그건 또 요거로 봐야 되겠죠? 도로가 물었다. 그럼 된다겠죠? 아, 도로 물었네. 되는데 문제는 이 생산 관리가 컵비즘이 되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당연히. 요 보면은 생산 관리지역은 컵비즘이 안 됩니다. 컵비즘이. 토지용,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눌리보면은, 눌리보면은, 이제, 이게 생산 관리 지역인데, 여기에 남해군 도시계, 자, 별표. 다른 건 없어요. 별표 요만 됩니다. 복잡하게 다 잊어버렸어요. 도시계 조례 별표 요만 딱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별표에 딱 보면은, 생산 관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뭐냐? 1종. 바목, 사목. 2종은, 이 자목이 좋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 입장. 일반 입장. 자, 외우세요. 2종의 자목이 제외한다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일반 입장이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1종에서 바목, 사목만 된대. 자, 나목이 휴게 음주입니다. 휴게 음주. 나자. 1종의 나목. 2종의 자목. 자, 그걸 외웁니다. 1종의 나목. 2종의 자목이 포함이 돼야 커피점이 되든지, 2종의 자목 같으면은, 이제 술 파는, 일반 음주점이 되든지, 이게 됩니다. 휴게 음주점. 자, 그건 두 개 외우세요. 간단하니까. 1종의 나목, 2종의 자목이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포함 안 되면은 별로, 포함되면은 좋은 땅. 자, 됐죠? 뭐 간단합니다. 생산 관리, 보전 관리 마찬가지. 보전 관리. 자, 그래서 이 땅은, 이거는, 그럼 지금 뭐, 커피점 들어서는 안 보시다. 전자지도 보시다. 됐으면 벌써 만들었을 건데, 지금 컴컴하네, 컴컴하네. 응? 돈 안 넣어, 돈 안 넣어. 그죠? 그럼 이거는 2억 치고, 이거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1등 돼봤자, 이거는 별로 돈이 안 된다. 농막 보면 같은 농막. 농막 신고하면 되겠죠? 6평이네. 20제곱미터. 신고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커피 좀 따진 거지. 농막 좀 안 따집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2-1. 통영시 욕지면. 욕지면에 농지가, 욕지도, 안에 농지가 넣었다. 생산 관리지이다. 아, 급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생산 관리지 쭉 놓으면은, 아, 니는 급이 안 되니까 나는 조금 미하고 좀 거리를, 자, 2021에 298을 봅니다. 자, 통영시 욕지면, 금시하면 다 나와요. 자, 4번을 보니까 농지가 일단은 나왔습니다. 농지. 농지가 나왔고 지금 보니까 1억 9,300이고 전자 지도를 보니까 바다가 너무나 잘 보인다. 그죠? 잘 보이죠? 그렇다. 뭐 하나 지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욕지도. 욕지도. 욕지도에 좋습니다. 뭐
욕조에 차가 두루루 다니고, 최근에 또 모노레일 요거 만들어가지고 시끄럽고 테레비 놓고 샀다가요. 가다가 섭비고 이래가지고 또 지금 잘 되는 거겠다. 자, 하여튼 그게 땅이 놓는데 생산 관리직이다. 커피 좀 될까 안 될까? 아, 이제 말이 안 돼. 이제 넘어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12-2. 계획관리지원 커피는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계획관리지원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농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알아봅니다. 농지는, 자, 농지는요, 농지 37조, 그거 써놓으세요. 빠졌다. 37조에 뭐가 하나, 자, 농지는 이라 합니다. 국가 법령 해가지고, 요 가면은 농지법 37조에 가면요, 뭐가 좀 규제사항이 있어요. 농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농지법, 농지법에 가면은 몇 조요? 농지법 37조. 그죠? 37조에 가보시면은 이게 있습니다. 자, 농지법 37조에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제한하고 요 쭉 읽어보시면은, 요 보면은 이제 뭐 읽어보면은 이제 뭐 할 수 없다. 뭐 하고 제한이 좀 있습니다. 농지는. 그 수산점 보호구역 안에 커피점이 농지면은 좀 어렵다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매인데 자연녹지. 자, 자연녹지는 10분 쉬고 있습니다. 10분 쉬고. 자, 지금 시간이 43분인데 55분에 만납니다. 55분에. 자, 10분 쉬고 만나겠습니다. 이 땅은요, 여러분들이 12에 3 보면은 땅이 몇 평입니까? 땅이 80 곱하기 0.3 하면 24평이죠. 그죠? 24평 가지고 이런 카페를 만드는 건 상당히 좋죠. 안 그래요? 뭐 땅이 100평, 1000평이 되는 게 아니고 24평 갖고도 이래 만들어냅니다. 24평 갖고도. 이게 24평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매에 자연 녹지인데 휴게 음식점 건축이 가능한가? 뭐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지목이 전인데 이거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아까 37조, 그죠? 지목은 전이면은 농지면은 농지법 몇 조요? 37조. 7조에 아마 좀 제한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다시 이제 건축가 물어보고, 그죠? 건축가에 물어보고 해야 되겠고, 일단은 지금 보니까 자연 녹지인데 휴게점으로 뭐 일반 지목 같은 되는데 전이 되는지 그거 좀 의문스럽네. 자, 그래서 이렇게 2,200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연 녹지더라, 그죠? 아니요, 도시지역 맞네. 자연 녹지, 그죠? 도시지역의 자연 녹지 좋죠? 소료 길을 좀 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다. 그래서 땅도 잘 생겼어요. 딱 공간에, 그죠? 그럼 요거를 제가 어디서 했나 그러면은 온비드 가시면은 여러분들 봅니다. 온비드의 정보센터 가서 역대 수기 공모전 당선자 250개인가 뭐 있었죠? 요 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길을 많이 받아 오래 했습니다. 자, 한번 보니까 길을 많이 받는 거. 오, 많이 받았네. 자, 오늘 집에 가시거든. 다시 이야기합니다. 온비드 가시면은 정보센터 가서 여기에 온비드 활용 후기가 있어요. 후기. 그럼 요거를 두 개. 요 놈도 보고, 요 놈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주소를 대강 했길래 찾았어요, 요거를. 찾아보니까 이거더라고. 자기가 요거를 낙찰받아가지고 커피점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찾아보고. 그래서 자연 녹지는 아마 될 거 보입니다. 아마 지목이 조금 그런데. 자, 넘어갑니다. 12-4. 자, 휴게음식점, 커피점이 가능한가? 지목이 농지인데. 수산점 보호구역은 커피점 분명히 됩니다. 되는데. 그러나 지목이 농지는 농지법 37조의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제한에 여러 가지 제재가 있더라. 그래서 건축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건축 관리단 때 보니까 처음에는 휴게점이 허가놨다가 며칠 만에 번복이 돼가지고 소매점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처음에는 아 된다 크고 수산한 보호구이니까 당연히 급인데 이제 그 인가를 해주는데 아차. 이게 농지 이거를 자기가 못 잡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마 소매점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보면요, 이 커피점도 땅이 몇 평이에요? 이거 32평 얼마 안 되죠, 그죠? 자, 32평인데 우리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건폐율이 40% 하더라. 그럼 30평이면은 1층이 몇 평입니까? 12평. 용적률이 80%니까 12개 평이 두 개 올라가는 거죠. 80평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2층이 올라가더라.
정말 좋죠, 그죠? 32평 농지도 좋고, 위에는 보면 아까 전에, 요거는 이제 포천, 요거는 22평인데도 이렇게 만들어내더라. 그죠? 너무 큰 농지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경매 사는 거는. 작아도 몇 바, 작아도, 이런 거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서를 13번에 감정평가서를 꼼꼼히 검토했는가. 그죠? 감정가는 900만 원인데, 묘지 한 기당 이장비가 각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개니까 900만 원 공제해서 5만 3천 원이지. 원래는 900, 5만 3천 원입니다. 그거를 55만 7천 원 낙찰받아가지고, 선산이니까 500만 원줄 테니까 소유자가 좀 파세요 해갖고 우수하게 팔았습니다. 적당히 팔고. 그래서 5만 3천 원 꺼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마시고, 잘 감정서 잘 보면 이게 900, 5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장비가 한 900만 원, 한 기당 보통 300만 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900만 원 빼고 나니까 5만 3천 원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낙찰 받아라 했더니 낙찰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400만 원 벌고, 여기에서. 아까 그, 여기서 아까 400만 원 뺏겠죠, 수강생이. 아까 내가 했더라. 마당 없는 거. 아까 했죠, 그죠? 마당 없는 거까지 한 400만 원 또 손해갔죠? 거기서 손해간 거를 이제 만회했어요. 수강생이. 마당 없는데 그 400만 원. 고등학교 어디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잘 봐야 되겠다. 잘 봐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원장님한테 울고 이러면 또 제가 좋은 걸 한번 소개해 줍니다. 소개도 근데 공개를 해, 공개를. 공개를 해 보니까 지가 낙찰 가서 쫓아 잘 받았더라고. 자, 몇 페이지죠? 페이지도 몇 페이지요? 너무 멀리 왔네. 자, 페이지 수가 13번입니다. 자, 14번, 13페이지 14번 봅니다. 14번. 자, 경기도 남양주시 농지가 나왔어요. 농지가. 그런데 농지 나왔는데 등기 봅니다. 등기 보니까 지상권이 근저당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지상권에도 은행이죠. 은행 지상권은 앞으로, 이거는 원래는 앞에 근저당이 있었는데 이게 말소됐어요. 원래. 저분은 항시 근저당이 있고 이렇게 해놨는데 돈을 갚으러 옵니다. 그럼 요거를 다 꺼야 되는데, 은행에서. 아, 이수 씨는 또돈 빌어 올 거다. 그러면 지상권하면 또돈 드니까 요것만 살 끊었습니다. 그때 돈 벌을 또 빌어 왔어요. 지나서. 또 그때는 요거를 다 살리면 되겠죠. 한번 살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은행의 선순위 지상권은 인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말소된다. 99.9%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여신 가지고 있을 때 보면은 법원에서 공문이 와요. 너그 선순위 지상권 부탁이고 이러면은, 아, 우리 잔금만 넣으면은 바로 말소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답을 줘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은행의 지상권은 건물을 지지 마라 옛날에 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의 지상권은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밑에 광주시 임야가 떨어졌는데 요 지상권은요, 개인이네. 김민경 씨가 지상권을 먼저 해놨다. 해놨고, 오른쪽 보니까 2043년도까지. 아니, 기한 많이 남았죠? 20년 남았네. 20년 남았네. 인수다. 이건 인수가 됩니다. 개인이니까. 그죠? 개인이니까. 김민경이. 인수가 되는 거고, 그거는 인수가 되고, 밑에, 자, 인수 지상권 밑에 가등기 있죠? 가등기하고도 근저당 앞에 있는 가등기는 인수다, 소멸이다. 인수 맞습니다. 자, 그렇게 느끼면 되겠다. 두개다 인수입니다. 요거는. 근저당 앞에 있는 개인의 지상권, 또 개인의 가등기, 이런 거는 인수가 되니까 낙찰을 받으면 아주 위험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고수가 되기 전에는 그만 일단은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개인이, 아이고, 저거 연구해보자. 해가지고 뭐 가등기 찾고, 뭐,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가등기, 선순위 가등기, 그거 아주 복잡합니다. 어렵고, 일단은 넘어갑니다. 이런 거는. 자, 15번. 한전의 구분 지상권은 말소가 안 되고 무조건 인수다. 한전권은 무조건 인수예요. 한전권은. 요거는 말소 기준 권리 이전이든 선순위든 후순위든 무조건 인수한다. 자, 임야 낙찰 봤는데 주로 보니까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보는데 두 개가 괜찮은데. 이 한전에서 구분 지상권 때가 있더라. 인수. 요거는 무조건 인수. 근저당 앞에 있는 것도 인수. 자, 근저당 뒤에 붙은 지상권은 당연히 말소죠. 말소인데 구분 지상권은 한전에서 철탑을 세워놨고 돈준 거. 이렇게 해놓으면 요거는 근저당 앞에 가든지 뒤로 가든 이거는 무조건 인수다. 그죠? 이해가시죠?
그건 막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낙찰 받고 뭐 구상권 야 너 저 말소리 안 됩니다. 이거는 법에 다 정해놨어요. 오케이. 자 16번 봅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16번.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가 아닌가 해당 공무원한테 문의했는가.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꼭 공무원한테 물어보세요. 아까 배웠던 완충 녹지 어떤 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칸마 완충 녹지. 낙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요것도 그래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금 여기는 옛날에 빠지는데 용도 지역이요. 지금 여기 지금 자, 뒷페이지 가면 있는데요. 용도 지역이 요겁니다. 옛날에 자연 녹지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아, 요것만 있더라고. 자 그래 가지고 우리 아시는 분이 김해 대청동에 4억 3,200주고 김해 도시 개발 공사 걸 샀어요. 사 가지고 자연 녹지에 중개사가 소개했대요. 도로변에 붙어 있는 거니까 이거 사라. 요거 사면은 요거 사면 요다가 가든 지뭐 좋다. 자연 녹지니까. 그래서 이제 산 거예요. 수익이었거든 해 가지고. 그래갖고 건축하려 보니까 안 되는 거라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왜 안 되나 했더니 자, 저도 시즌 또 가봤거든 같이요. 가 보니까 그냥 하더라. 요렇게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 들어갔대요. 땅이 있죠. 고구마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하다 보니까 딱딱 자르다 보니까 밑에 이게 이제 조그맣게 여기에 도로를 내다 보니까 여기 내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 없는 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로를 반듯 바닥에 이제 바둑 한 장 자르다 보니까 끝머리에 조금 울뚝불뚝한 거 있죠. 이 땅입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김해 도시개발공사 파는 거예요. 파는데 그때 지목이 자연 녹지의 지구 단위 딱 요대가 있더라. 샀어요. 아무 문제 없게 해갖고. 그래갖고 일반 이제 갈비집 지으려고 설계들하고 하다 보니까 시청에서 노 그런 거예요. 왜냐? 아 이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요거는 도로로 여기 도로에 조금 밖에 벗어났지만 이건 도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럼 4억 3천에 떡 사먹은 거예요. 아까 완충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 다시 앞으로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보이면은 공무원한테 물어봐야 돼. 물어보면요. 저도 가보니까 이만한 두꺼운 책자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도면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뭐 시행 지침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매일 밥먹고 그것만 뒤져보고 있으니까 지는 권한 거라. 전화만 하면은 그 사람은 아 그 예스 노 예스 노 답을 다 줍니다. 금태율이 몇 프로고 용률 몇 프로고 예로 주차장 부지인데 그거는 1층은 상가 만들고요. 2, 3층은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우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 칸마 주차장 해놨거든요. 그런 거는 또 이제 그렇게 다 답을 다 줍니다. 주는데 그거를 물어보고 해야 되지. 중개사도 그래요. 중개사도 그냥 이리 딱 보면 이랍니다. 자연 녹지? 요것만 딱 보는 거예요. 요거. 왼쪽만 보는 거예요. 오른쪽 안 보고. 눈이 보이는데 와 안 보고. 난 어떻게 하나. 보면 두 개 다 비는데 왼쪽 거는 비고 오른쪽 안 보여. 그럼 이라는가 봐. 공개는 왼쪽은 비고 오른쪽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공개는 여기서 잡히는 여기서. 공개 빠무들이 많고 난리 난 겁니다. 알겠죠? 야 이 새끼야 니가 뭐 그것도 몰랐고 내가 땅 파고 너 죽겠어 하고 빨리 간판 내려 이랍니다. 자 그래서 난리가 났다. 한번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청약 문제가 없는가 지적 불부합지가 아닌가. 자 이겁니다. 땅을 낙찰 받고 보면은 이 특히 이제 하만이나 시골 가면 갈수록 그래요. 이 땅이 좀 잘 안 맞아 이게. 옛날에 일제 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1m, 2m, 3m 왔다 갔다 움직여가지고 이게 이게 이제 바다가 쓰나미 물어가면 좀 더럽히고 뭐 나가면 좀 더 이래갖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잘 안 맞아. 이제 지적 불법지라 그죠? 자 우리 수강생이 진영에 주택을 잡았습니다. 받아가지고 20평 뺏겼어요. 20 뺏겼는데 그때에 제가 이제 허가사하고 준공검사필증 감정도 크는 것은 김해시청에 정보 공개했어요. 하니까 이걸 주더라고. 이미 날라와요.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그 건축 자료가 날라오더라고. 자, 뭐 했다고요? 정보 공개. 정보 공개 신청하니까 이런 게 날라오는데, 자, 근데 이제 소송 결국 졌습니다. 왜 졌느냐? 자, 봅니다. 그때 당시 간단한 설명 이런 거예요. 그때 우리 수강생의 아버지가 집을, 요, 이제 학교 옆이니까, 요거를 사가지고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딸아, 니가
자, 이렇습니다. 우리 수강생 낙찰 받았는데, 담장 철거 소송에 피고가 됐어요, 피고. 그래서 20명 뺏겼어, 결국. 답은 뺏겨버렸어요.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이 주택을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고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쓰고, 한 3년 쓰고 있는데, 이거를 낙찰받아갖고 쓰고 있는데, 요 보면은, 담이 있죠, 담. 담요 있네. 요 있는데, 옆에 땅이 큰게 있고, 우리 수강생 땅이 여기 담이 되어야죠. 근데 실제로는, 이 트럭에 있는 거, 요까지가 우리 수강생 원래 땅입니다. 땅인데, 이게 한, 이래갖고, 한 20평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넘버 땅이 들어가 있죠. 자, 보십시다. 전자지도 눌러보면 다 나옵니다. 습가비를 딱 눌러보니까 학교 앞인데, 이제 이 학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빨간 선이 도시에는 거의 99% 맞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욕지도 가면 조금 흔들리게 비는데, 이 시내는 맞다 보면 돼요. 자, 요 보면은, 요게 밑에 하단 보면 건물이 좀 튀어나와 있죠? 느낌상,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담이 이리 쳐져요, 이리게. 한 20평 이렇게 넘어 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경매 물건, 옛날 소유자들이 계속 넘어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낙찰을 받아가지고, 아, 이게 쓰고 있었구나, 크고, 이 담장을 이제 소송을 걸어비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새로 산 사람이 건축업자입니다. 건축업자한테는 20년이 안 됐거든요. 바로 사고 건축자 납니다. 너가 내 땅을 좀 쓰고 있네. 측량하니까 이렇게 딱 나왔으니까 요거 내놔라. 20평. 소송자. 줬어요. 줬어요. 결국은 건물도 부사래. 판결에 보면은 건물 요거도 부사라 했는데 요거는 좀 봐주더라. 요 다음에 집질 때 빼고 주기로 하고, 사유료만 좀 주기로 하고. 그래서 결국은 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유 취득시효랑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제 법률이 이제 적용되는데, 자, 교재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판결도 있죠. 판시상 봅니다. 판상. 취득시효 완성 후에 20년 지내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시효 취득 주장의 과부 소급.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 그다음 밑에 봅니다. 판결 요령 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아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이제 우리가 20년이 지냈지만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면은 점유자는 그 건축업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판결을 읽어보면은. 그런 건데, 판결을. 그리고 결론적으로 새로 산 사람한테는 안 됩니다. 새로 산 사람한테는 아까 밑에 건축업자 샀죠? 그 사람은 사고 바로 이제 3개월밖에 안 되죠. 그 사람이 20년 되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 못 합니다. 내가. 못 하고. 역으로 옛날에 낙찰 받아가지고 지가 먼저 소송 걸었으면은 20평이 짓게 되는 겁니다.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멍청하게 있다가 막 뺏긴 이런 기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담장 소송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죠? 써놨네. 주문했죠. 피고. 우리는 그 건축업자한테 김해 진영 땅 중에서 도면에 뭐 보로 건물을 철거하고 짜고 담장도 철거하고 넘가주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소송이 이제 우리 졌다 해. 소송에서. 좋습니다. 자, 그럼 18번. 현장 답사 갔을 때 내가 밟고 있는 땅하고 실제 땅이 맞는가? 자, 여러분이 저기 어디 논밭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게 번지가, 이게, 33면에 1번지가 맞는지, 1-9번지인지,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러분들? 지도에 그 클릭을 한 위치. 아, 뭐, 나옵니까? 예. 예. 무슨 지도? 자, 다음에서 나오고 스마트 네이버도 국토 있고. 정보 가도 됩니다. 그거 가서 여러분들이, 가면은 뭐, 볼수 있어요. 자, 스마트 국토 정보 가서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 해보면은, 아, 내가 지금 밟고 있는 게 지금 여기 학원에 있구나 이 나옵니다. 스마트 국토 정보 한번 해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8의 1 봅니다. 현장 답사를, 자, 지금 밑에 본 게네. 보건소가 넣었어요. 뭐 보건소 넣어가지고 수강생이 실리보건진료소 이렇게 이제 차를 네비를 찍었어요. 자, 찍어가지고 10번을 결국 띄었습니다. 왜 번지를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번지가 뭡니까? 이게 고성군 신리 97이네. 신리
92-7번지. 자, 요렇게 치면 되는데, 해야 되는데, 우리 수학식 뭐 했나? 그러면은, 실리보건진료소, 이거 넣으니까, 요거를 딱 복사를 해가지고, 내비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자동차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다음 지도 가서 보면은, 자, 다음 지도에 가서, 실리보건, 내비에 쓰죠? 실리보건진료소, 이렇게 딱 칩니다. 아, 저기 경면 없고 해가지고, 저 이제 딱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갔는가 봐. 우리 수험생이. 가가지고, 딱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내비가 딱 의자입니까? 실리보건진료소 썼으니까. 요 정문 앞에서 딱 서죠? 여기입니다. 그거 씁니다. 이게. 여기 딱 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실리보건진료소 공매 나오는데, 저기 3천만이라, 아이고, 싸네. 저 2억주도, 살 수 있는 이런 건물을 갔는데, 저기 3천이 오신 게 싸다. 자, 그래서 이제 계약을, 1등이 돼가지고, 좀 세게 써가지고, 발표도 얼마나 긴장되었어요. 분명히 1등 됐는데, 1등 됐어요. 그래, 갔습니다. 계약서로 일주일 이내 가야 되니까. 가서 내가 위대한 기아신 몸입니다. 이 실리보건진료소 공매 낙찰자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래 했더니, 거기에서 하는 말이가,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강생이 요 보면요, 3월 7일 달이냐. 요서 4,140원을 받았어요. 2,500원짜리인데, 1등 됐어요. 보면은. 한 10대 명들아 1등 됐어요. 돼가지고 포기합니다. 왜 포기했느냐. 아, 그러세요. 했는데, 여기 보면요, 실리 92에 7을 또 치면 어딜 가느냐. 이 번지가. 아, 이거를 또 주소를 안 넣고, 카카오메. 지도 여기에서 딱 번지를 딱 넣으니까 뭐고 자 번지를 넣으니까 어디 갑니까 지금 다시요 다음에 자 우리 위성사진 어디 보면요 다음에 네 번째 지도 눌려가지고 번지를 딱딱 넣습니다 넣으면은 여기 나오죠 자, 번지를 넣기 여기 나와요. 번지는 여기 나오고, 자기는 여기서 내비를 해갖고, 여기 쳐다봤고, 번지는 여기 나오고. 그건 뭐가 맞습니까, 지금? 뭐 판대, 지금? 이거를 팝니까? 이거를 팝니까? 이걸 파는 거죠? 요거를, 요거 이제 보면은, 아, 그러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 여직원이, 요겁니다. 요겁니다.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요거 낙찰 받으셨는데, 이제. 근데 전화 왔어요. 사진을 저렇게 이상하게 찍어가지고 공매해서 사진 가지고 12억을 만듭니까? 12억을 갖고 되겠어요? 보증금 안 되집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잔금도 포기를 하고 바로 또 잔금을 안 내고 하니까 한 달 뒤에 공매해 놓고 누가 3,700만 그럼 차이 얼마 안 나죠? 그죠? 그럼 잔금 눈이 났지. 400만 원 괜히 띄어가지고 마음 아프게. 이제 그걸 한번 떼고 나면 이제 공매하기 싫다고. 그죠? 찾아보고 싶고, 에이, 400만 원인데. 국가가 저렇게 실수한 거는. 아니, 실수한 게 아니지. 사진은, 그죠. 국가에서, 그럼, 감리 하다 보면 머릿속에 찍은 게, 찍힌 게 저게. 그래서 완전 현실물이 아니다, 실수한 게 아니고. 하여튼, 막,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리 복원을 하지 말고, 번지를 잘 해가지고, 평수도 재보고, 그죠? 딱 이렇게 재보고, 70평이 워낙에 가로, 세로 딱 재봐야지. 아까처럼 마동도 없는 거를 낙차 받아가지고, 뛰고, 이러지 말라고. 알겠죠? 안 하실 분이 여러분 딱 띕니다. 마당도 없는 것도 낙차 받아서, 마당도 있구나, 그거 봤지. 또 구, 옛날에 이제 새로 시중화 말고, 옛날 구닥다리 옛날에 그 건물에 놓은 거, 그걸 또 색인가 싶어서 옆에 붙이는 거. 지금 보건소마다 다 옆에 새로 지은 게 많거든요. 구산면도 가면 그렇고 다 그래요, 보면. 보건소마다 딱 그 자리 안 짓고 옆에 또 부지 사시더라고. 이건 또 팔았겠고, 이러더라고. 파는 거를 잘 봐야 됩니다. 자, 19번. 자, 19번은 이게 이제 참 재미난 물건입니다. 사실은 제가 들어가 떨어졌어요. 옛날에. 잘 안 들어가는데 5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들어가는데 떨어져버렸어요. 왜냐? 수강생 보고 살아서도 안 들어가는 거야, 수강생들이. 안 들어가니까 좋다고 하면 내가 사가지고 한 3억 버려가지고 내가 한번 실사례로 하려고 하게 돼. 똑똑히 비해서 조금 차이로 한번 봅니다. 아, 재미난 사건이 18-10036.
18에 100, 이게, 가끔 이게, 이런 수가 있더라고요. 자, 봅니다. 18에 100, 36이에요. 그죠? 자, 물어봅시다. 이거를 보면은, 지분, 맞죠? 지분이죠? 4억 7,100이 열이 떨어졌어요. 그럼 많이 떨어졌죠? 그죠? 26%. 토지가 4억 7,100짜리가 한 1억까지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진 거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 사진을 보죠, 여러분들이 쭉 봅니다. 이렇게 보다가, 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건 아니고요. 요거는 조금 지분을 가 있는 거고, 요거는 별로만 돈안 됩니다. 나도 없고. 기본적으로 요거면 돼요. 지금 땅이 경매 놓은 것이 지금 요거요. 요 보면은 흰게 조금 빠진 거고, 여기 조금 빠지고, 받아놨다 치면은 지금 요렇게 되어 있고요. 도로도 물고 있고, 이래요. 잘 물고 있고. 그럼 이것도 상업지입니다. 준주거 상업 막 두 개 나눠져 있어요. 저 진례면에 전자지도를 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여기 어디냐 하면요. 우리 도청에서 밑에 땅에 터널에 뚫리면은, 터널 뚫리면은 진례면 요가 제일 땅값이 지금 뭐시 오를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막 주공에서 아파트 지나고 난리고, 지금 요런 땅에 이제 진례면에 있는 이런 땅입니다. 예, 하나로 맞다 농협이 붙어 있고, 지금 땅은 요래요. 여기 보면은 하나로 맞다 있죠? 있는데, 지금 이 땅입니다. 이쯤 됩니다. 이쯤 된 이런 땅이에요. 일반 상업지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여름 볼때 나죠? 오, 보니까, 이쪽 보니까, 일단 지분하죠? 지분이니까 대출 안 되는 말이죠.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딱 봤죠? 보니까 한 필요는 지분이고, 조그마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고, 요 도로는 깨는 그렇고, 요것도 지분이고, 요것도 지분이고, 요 메인은 요겁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대지가 120평인데 2억 7천. 요거는 딱한건 아닙니까, 지금. 요거는 대출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지분 몇 개, 큰게 있는데, 그냥 전화했죠? 전화해가지고, 자, 메인이 272가 어디 있는데, 여기인가? 하여튼, 요쪽에 붙어 있어요. 있는데, 내가 농협에 전화했더니, 요거 대출 되냐 했더니, 해주겠대. 그러면은, 이거를 수강 사라고 내가 몇번 했거든. 요거부터 사라 얘기했습니다. 사라, 사라, 사라. 그래도 아무도 쳐다보라 해. 그래서 여기 떨어져 있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딱 들어갔는데, 자, 69만 넘어요, 69만. 이 냅니다. 근데 누가 딱 들어와 삐는 거야, 이게. 아이씨. 누가, 이것만 들어오면은 한 3억 딱 벌릴 건데, 이게 딱 들어오면 뺏겨버렸어.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봤죠. 자, 이게,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막 끄였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지도에 보니까 도시계획 끄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요. 요 흐름하게 막 삐끔 지나갔죠, 이게. 이게 막, 이게 도시계획입니다. 이게, 이 점선에 이게 요막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물어보니까, 도로가 물어봤어. 김해 도로가야. 자, 내 요거 낙찰 받으면은, 요거 받으면 이 점선에 막 도로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본캔에 도로 들어가 있는데, 도로가에서 너가, 그때 이제 토지 뭐, 공원 일몰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2020년도 뭐, 공원 일몰제 있었는데, 있어가지고, 너 보상해주나 했더니, 보상은 안 되는데요. 보상은 대상이 아니다. 그럼 여기 도시계획 이거 2020년 그때 일몰제가 생겼는데 이거 뭐 해지를 해주나 해지 해지는 해줬구만 이거다. 내가 낙찰 받는 그 다음에 해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요. 평가도 물어봤어요. 자, 요거 해지가 된다 그러는데 해지가 되면은 감정가격이 어떻게 바뀌나 했더니 한20% 정도는 최소 오른다 보면 됩니다. 도시계획 딱 되어 있다가 해지가 풀립이면은 15에서 한 최소한 20% 정도는 올라간대. 그러면 5억이다 보면 6억이야. 6억이고, 내가 낙찰을 1억 5천에 받으면은 6억짜리니까, 그러면 이제 대출을 이제 우선했더니, 아이고, 원장님이 받으시면요. 이렇게 받으시면은, 80%는 해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럼 별 부담도 없다, 그죠? 자금에서는. 부담은 없고, 그럼 1억 3,500에 샀는데, 6억이 되면은, 1년 뒤에 6억이 되면은, 대출 3억 되더라 그럼 해줄까 안 해줄까? 자, 6억 곱하기 66에 3억 6천 정도는 대출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급할 때
뭐 한껏 또 투자할 때또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누가 들어오겠는데 자, 이게 뺏겨버렸어요. 뺏겼는데, 뺏겼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시다가 잘 보셔야 돼요. 보면은, 이게 지분인지 싶으지만은, 상세 보면은, 이큰게 있기 때문에, 요것만 해도 대출이 또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걸 보시면서, 예, 종합 따지면 됩니다. 그럼 저거 낙찰 받았으면은, 그 당시에 한, 뭐, 내가 볼 때는 한 5억에는 대팔 수 있지 않느냐, 보입니다. 5억 정도에, 그 건축업자한테 5억 정도에 내놓으면은, 한, 그럼 1억 한 5천 사갖고 5억 팔면은 괜찮은 장사죠. 자, 그래서 잘 봐자. 사실은 지분인지 아닌지 잘볼 필요가 있다. 자, 넘어갑니다. 20번. 자, 복잡한 것이 돈이 되더라. 복잡한 것이. 자, 요거, 마산의 브라운 핸즈라고 씁니다. 커피죠. 지금 잘알 겁니다. 신마산에. 30억에 낙찰됩니다. 54억짜리가 낙찰돼가지고 요게 지금은 아마 300억 주신다 해도 절대 안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뒤에 갑니다. 뒤에 가면은, 옴비드 가보면은, 번지가 좀 복잡합니다. 번지가. 복잡한데, 복잡, 가포동에, 뭐, 번지가 복잡하다가 가스 충전소까지 보이니까, 아유, 이 터지면은 내 죽는구나. 이래서, 또 금액 또 보니까 53억이고, 아이고, 크구나. 여기까지는 좋은데, 아, 이게 이제, 이 자료가 뭐 있느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료가, 진짜, 나 53억짜리 파는데, 이 신탁에서 파는 거는, 자, 신탁에서는 뭐, 저거는 잘 팔리든 못 팔리든 그냥 막 공매만 내주면 됩니다. 00, 001308이가. 1위 안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내가 하도 외워가지고. 자, 온비드 가세요. 여러분 잘 모르니까 온비드 가셔가지고, 여기 넣어봅니다. 이 50억짜리를 파는데, 자, 요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놓나 보면요. 얘는 처음에 주로 천 거를 보거든. 자, 봅니다. 53억짜리인데,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뭐 판대, 지금? 뭐 복잡하죠? 뭐 번지가 많이 비고, 뭐 막판에 또 가스 충전소 없겠다. 아이고, 가스 충전, 나 가스 싫어하거든요. 터지면 골짜기잖아요. 53억. 금액도 크고. 그래서 넘어갔어요, 아마. 그래서 또, 그때부터 더 넣게 되는데, 자, 요렇게 되죠. 자, 번지가 복잡하죠? 복잡한데, 자료를 보려고, 자료가 없어. 53억짜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디 있노? 옴비드에. 자료가 어디 있노? 어디 있어요? 이 차긴 찾았는데. 항시요금이 있어요, 이게. 해당 공부기. 자, 눌렸어요. 눌려서 보니까, 파일이 있어. 그럼 여기 자료가 나와야 되겠죠? 자, 눌렸어요. 자, 가스 충전소하고 있는데, 요것밖에 없어. 53억 파는 게. 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1회차가 53억이고, 8회차가 25억인데, 이게 30억의 낙찰을 받고, 대출을 80억 받아. 내가 보니까 24억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돈20% 필요하죠? 투자자가. 20% 가면 6억이 필요합니다. 6억 지득세. 자, 해운대에서 이게 53억을 낙찰받은 옛날에 시민버스 이게 이제 종점인데, 버스 종점인데, 그때가 그 자리에 호텔 만들라고 한 거고, 지하 3층까지 막 크게 막 바다가 잘 비는 건다 해놓은 겁니다. 해놓은 건데, 53억짜리 1위 파는데, 서류는 요것밖에 없어요. 요것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 평수도 모르겠고, 이게 뭐 가스 충전소고,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너무 아픈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동안 공매에서 넘버가 이래. 넘버. 내가 그동안 13년 강의하면서 이게 지금 최고, 대박 이 상품이, 요, 낙찰받은 이 사람이, 이게 5,600평인데요. 중공업지야, 또 보니까. 용도지역이. 중공업지이면요, 모텔까지 질 수가 있습니다. 모텔까지. 아주 좋아요. 중공업지이면 아주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요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낙찰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내가 써놨죠. 복잡한 것이 돈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지금 지어가지고, 요 보면은, 옛날 버스 종점이니까 차가 100대 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밖에 데크 되나 뭐, 요 바닷가 보이는데, 밤에 보면요. 저도 홍콩 한두번 가서 봤는데, 푸동지보다 더 좋아요. 홍콩 야경보다 이게 마산, 여기서 마산 으쌰 보는 게 밤에 더 화려합니다. 더 좋아요. 그리고 차가 이게 옛날 버스 종점이라고 막 버스 이랬거든요. 옛날에. 이 정도 되니까 100대 되는 건 문제 없습니다. 승용차.
그죠? 그럼 요소 이제 낮에는 전부 다 옷은 낮이고 밤이고 막 안에 안 입고 안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막 대가 있죠? 대가 이제 요보다 밖으로 옷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나왔다. 신탁물관.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잡한 것도 한 번씩 한번더볼 필요. 왜냐? 그러면 다 지나가거든. 니나 내나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 그죠? 심플한 거. 아파트 이런 거 간단하잖아요. 이런 거 탁탁 보는데 이런 거는 아이고, 뭐시 복잡하네 하면 넘어간다. 요게 이제 뭐가 딱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봐야 돼요.